2022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 남자부 경기 1라운드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튜디오 TS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기훈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정훈 해설위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해설위원 김정훈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 경기에 인천시설공단과 또 제천시청의 경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안산시청과 부천시청의 경기 1라운드입니다. 양 팀이 현재 오늘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두 팀의 순위 싸움이 조금 오늘 낮은 단계에서 이어지겠고요. 예, 이제 오늘 안산시청과 부천시청과의 6시 경기가 곧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리그가 이제야 시작한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 하위 순위의 싸움이라고 할지언정 분명히 저는 이 상위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막강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제천시청과 인천시설공단, 이 순위는 변동은 없습니다만 승점이 3점 차, 인천시설공단이 5점 차에서 이 석점 차로 승점을 줄인 상태, 그리고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요. 자, 오늘 경기를 치르는 이 안산시청은 현재 순위 6위에 놓여 있습니다. 승점 11점 2승 6패. 그리고 부천시청은 현재 순위 5위 11점 3승 3패인데, 승점의 순으로 먼저 순위를 매기고 그 다음에 동승점일 경우에는 승패, 승률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현재 부천이 조금 앞서곤 있습니다만, 오늘 양팀의 승점 11점, 똑같은 승점에서 어떻게 과연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이 하위 부수, 이 하위의 리그에서는 이 승점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디까지나 라이벌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2위의 라이벌, 우리가 비록 하위 순위에 있지만 7, 8위의 또 6, 7위의 싸움에서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재미를 또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 치르는 안산시청에서는 이 김지환 선수가 8경기를 치렀고 5승 3패로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천시청에서는 양상현 선수가 6승 6패 5할 승률로 6위에 놓여 있고요. 비록 조금은 아쉬운 우리의 그 안산시청의 조지훈 선수, 원래대로라면 관록도 있고 굉장히 상비공까지 했었던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번 리그에서는 지금 조금의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지훈 선수의 빈자리를 그 오주영 선수라든지 김지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메꿔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청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만 지금 오늘을 그 상대할 게 부천시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부천시청은 부상에서 돌아온 우리 강지훈 선수가 또 이번에 굉장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복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 바로 앞전의 경기에서 오랜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못하다가 한 번의 경기에서 리그 1위라는 윤주현 선수를 또 잡아주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강지훈 선수의 폭발적인 경기, 오늘 여러분께서 또 빠른 시간 안에 감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자, 안산시청이 현재 2005년에 이 팀을 창단했는데 여자부 팀도 있고 또 안산시청이 남자부 팀도 있습니다. 그만큼 안산시청이 현재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 쏟아야 되겠고, 양 팀 다 현재 지난 경기를 보았을 때 안산시청은 현재 1패를 기록 중이고요. 부천시청도 2패를 기록 중인데, 양 팀 다 모두 다 지난 경기 패배한 팀은 제천시청의 경기였습니다. 아, 그만큼 또 제천시청이 강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싸움에서는 연패를 끊기 위한, 연패를 끊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거기에다 승점까지 11점으로 동률이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상위 부수로 올라 상위 그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선수들 그런 파이팅이라든지 그런 의지들 굉장히 좀 멋지게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전반부는 4월 2일 금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는 유종의 매를 좀 거둬가면서 이 휴식 기간을 좀 맞춰야 하는 그런 양팀 모두 다 되겠습니다. 안산시청과 부천시청과의 이번 내셔널리그 첫 맞대결 1라운드입니다. 부천시청의 선수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천시청에서는 강지훈과 양상현, 함소리,
이 선수 그리고 이정호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이름을 보이겠습니다. 아 지금 부천시청 입장에서는 예. 지금 리그 5위라는 성적이 굉장히 예.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정호 감독님 입장에서는 솔직히 팀도 굉장히 고르고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렇지만 저는 이 강지원 선수의 복귀가 예. 분명히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청의 네. 선수들 오주형, 김지환, 또 정남주, 조지훈 선수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확실하게 이 오늘 경기를 과연 어떻게 펼쳐줄지 남은우주 심과 그리고 이정금 구심이 오늘 경기를 관장하겠습니다. 안산시청은 조지훈, 김지환, 용수현, 오주형, 정남주 선수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 팀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고르게 있다라고 봐지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경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경기에 5명의 선수가 모두가 출전하는 경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만큼 기회를 많이 주기도 하고 예. 그 선수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의해서 고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안산시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산과 부천의 대결입니다. 1매치는 오주형과 광지훈 선수가 테이프를 끊겠고 2매치는 김지환과 양상현 선수가 준비하고 삼복식 경기 김지환, 정남주 그리고 강지훈과 함소리가 이 맞붙게 조합을 맞추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강지훈 선수가 바로 첫 게임이 들어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분위기를 잡고 가겠다라는 거고 윤주현 선수를 잡을 때도 퍼포먼스가 또 굉장했거든요. 그리고 예. 플레이도 멋진 선수이기 때문에 팀 전체적인 연패를 또 끊어가겠다 예. 하는 그런 이정호 감독님의 의지가 또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양 팀의 대결 안산시청은 1패를 기록하고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고 부천시청은 또 제천시청과의 두 개의 연이었던 경기 패배를 기록했는데 오늘 경기를 좀 승리를 가져가면서 팀의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양 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산 또 모르거든요. 이 시합은 그렇죠. 또 모르거든요. 예. 네. 오늘 경기는 사실 뭐 지난 3시 경기에도 사실 양 팀이 뜨거운 맞대결이 있으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이어졌고 맞습니다. 안산시청과 부천시청이 지금 순위는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이 가운데서 정말 이 하위권을 탈출하기 위한 뜨거운 움직임도 또 한 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의 서로서로가 워낙 또 잘 알고 있는 팀이고 비슷한 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리그 하위에 있다라는 거는 서로가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을 이김으로써의 어떤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예. 위해서 더 파이팅 할 겁니다 아마. 자, 네. 안산과 부천시청의 1라운드입니다. 안산시청의 오주형 선수, 부천시청의 강지훈 선수 양팀이 이번 내셔널리그의 첫 번째 맞대결. 자, 안산시청의 오주형 선수의 모습도 함께 여러분도 감상해 보시죠. 현재 5승 7패로 개인 단식 순위 8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안산시청에서는 조지훈 선수의 약간의 부진을 예. 오주형 선수가 그래도 잘 메꿔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네, 5승 7패 약간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 오늘도 에이스로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99년생 180cm 장량 초 장흥중 두호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천시청의 이 선수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강지훈 선수입니다. 네, 아마 오늘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셔도 재밌을 만한 예. 그런 선수고 오히려 오늘이 부상에서 돌아온 두 번째 경기예요. 예. 네. 그렇지만 진짜 굉장했죠. 리그 1위의 윤주현 선수를 이기면서 복귀전을 예. 네, 복귀전에 이 분위기라든지 현장에 있는 감각을 익히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리그 1위라는 대열을 잡아내면서 네, 자기가 강지훈이다라는 예. 각인을 시켜준 선수였습니다. 강인한 인상을 네. 심어줬습니다. 97년생 171cm 부천 오정초 내동중 중원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왼손을 사용합니다. 야, 두 선수의 고등학교 출신들만 봐도 예. 이 고등학교에서도 두호고등학교, 중원고등학교 하면 정말 라이벌전을 많이 하는 그런 학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도 있고 지금의 이 하위권 탈출을 위한 선두를 끊을 예. 수 있는 첫 번째 매치에서 붙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안산시청과 부천시청의 경기 1매치 오주영 선수의 서비스로 1게임 이어갑니다. 라이브 서비스. 자, 백핸드. 오주영 선수 첫 득점. 3구 공격 성공합니다. 오소리 잘 받아냈습니다. 오주영 묵직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잠깐 제가 지켜봤는데 네. 오주영 선수가 키가 180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아무래도 키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핸드 백핸드 탑스피는 예. 강하지 않더라도 위압감이 굉장하거든요. 예. 예. 근데 오준호 선수 그런 거를 확실히 잘 사용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스며시 부드럽게 밀어냈고 이번 득점을 챙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1대2. 강지훈 백핸드 걸렸습니다. 네트 앞에서 양 선수의 지금 라켓이 흔들흔들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작할 때의 모습들 선제에 잡아가주는 거다든지 이 초반에 시작할 때는 오주영 선수가 확실히 지금은 좋네요. 자기 거를 더 철저하게 해주고 있고 네. 아, 서비스 득점. 아, 오주영 선수의 서비스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까요? 네. 확실히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현장에서 카메라에 나오네요. 살짝 예. 나오는데 이정호 감독님이 아직 의자에 앉아 있지를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게임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 예. 네. 감독님이 의자에 앉아 있지 않고 선수들도 앉아서 예. 보고 있는데 감독님이 서서 그렇죠.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중요하고 예. 이 1번 매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강지윤 선수한테 힘을 더 많이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함께 하겠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주고 있는 네. 거예요. 굉장히 큰 의지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강력하게 뽑아줍니다. 포핸드 전환합니다. 다시 오주형. 오주형 이건 넘기지 못했습니다. 강지윤의 행운의 포인트. 결국 이렇게 좀 지켜내면 이런 득점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잘 예. 컨트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3대4 한 점 차. 와! 백핸드 완만한 곡선 하지만 지켜내고 있는 강지호. 나이스네요. 지금 오주영 선수가 바나나 플릭을 예. 다 잘했어요. 굉장히 잘 사용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강지훈 선수가 바나나 플릭을 기다리고 있고 노렸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4 올이 됐습니다. 초반부터 양 선수의 빠릿한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오주영 선수가 계속해서 이 네트에 걸리고 있습니다. 렛입니다. 짧은 서비스 중앙으로 파고듭니다. 다시 왼손으로 강력한 스매시 강지호. 야, 근데 몸이 좋네요 지금. 네. 아 리드를 챙겨왔습니다. 이게 오른손 선수가 시합할 때 왼손 선수가 시합할 때랑 다르게 왼손 예. 오른손 선수가 시합하고 있는데도 백핸드 코스를 잘 돌아서기가 쉽지 않지만 지금 강지훈 선수 과감하게 돌아서면서 포핸드로 잡아주는 게 좋네요. 네. 이습 공격 오주형. 아 근데 이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런 탑스핀들 예. 에, 유력적이죠. 굉장히 유력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5 올. 강지훈 선수 서비스. 오주형 리시브 포인트. 아, 지금 강지훈 선수의 몸 바짝 붙여줬습니다. 네. 오주영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예. 원래는 왼손잡이 선수가 서비스에 있는 3구에서 조금은 쉽게 득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바나나 플릭으로 굉장히 잘 봉쇄하고 있어요. 네, 오주영 선수가 그런 면에서는 훌륭하네요. 네, 이렇게 다시 백핸드, 포핸드 전환 오주형. 아. 강지훈 낮고 빠릅니다. 아. 강지훈 6볼. 강지훈 선수에게 탁월한 플레이 능력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주영 선수 지금 리시브에서는 굉장히 좋았지만 예. 와 이런 랠리적인 거에서의 랠리를 했을 때의 강지훈 선수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이런 게 지금 조금 더 강지훈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오히려 랠리가 되면 강지훈 선수가 더 쉽게 득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핸드 차고 냈고 기회 잡았습니다. 오주영 찬스볼 놓치지 않습니다. 확실히 파워풀하죠. 예. 그래서 다시 리드 오주형. 다가서는데요 걸렸어요. 한번 움찔했던 순간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제를 공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주형 선수 공이 강하다 보니까 강지훈 선수가 포핸드 깊숙이까지 가면서도 예. 철저하게 안 주겠다는 게 보여져요. 네. 그만큼 지금 오주영 선수의 포핸드 백핸드 탑스피는 좋습니다. 강지훈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왼손 선수들의 가장 큰 장점들. 예. 네, 서비스에 이은 바로 3구 공격에서 쉽게 득점을 하는 게 원래 강지훈 선수의 장점인데 예. 그것을 오주영 선수가 지금 잘 그래도 막아내주고 있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엎치락 뒤치락 리드는 강재훈. 자, 다시 두 점차 득점을 가져갑니다. 이런 행운까지도 오네요. 예. 지금 근데 물론 모서리에 맞고 들어갔지만 오주영 선수의 바나나 풀릭을 강지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부담스러워하지 않네요. 좋습니다. 길게 뽑아줍니다. 아, 날렵합니다. 그동안 이 내셔널리그가 상당히 좀 목이 말랐던 그런 강지훈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네. 몸이 살아있어요 지금. 네. 네. 좋네요. 게임 포인트 강지훈. 오주형의 서비스. 강지훈 뽑아냅니다. 화려하게 마무리. 1게임 끝. 야, 빠른 진짜 강하진 않지만 예. 굉장히 빠른 타이밍과 빠른 움직임으로 강준 선수 이 왼손 선수 왼손잡이 선수들이 보유해야 하는 예. 그런 장점들을 잘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강지훈 선수가 왼손을 사용하면서 좌측 중앙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던 공격 위치를 확인해 보시죠. 네. 아, 오히려 지금 오주영 선수의 공격을 봉쇄한다? 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강함만 맞지 않고 강함만 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주고 그 공에 대한 반격을 훨씬 예. 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강지훈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오주영 선수의 백핸드 사이드 쪽으로 많이 공략을 했고 몸 가까이 붙여서 공격을 했던 장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주영 선수는 이 장신을 이용한 강한 공격들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강함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코스를 변화가 약간은 단조롭다 보니까 예. 강지훈 선수의 포인트에 다 잡히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오주영 선수가 좋았지만 그 단순한 공격 패턴을 강지훈 선수에게 읽히는 순간 역전이 돼가고 있는 예. 거죠. 네. 자, 이제 강지훈 선수가 지난 경기 윤주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었고 그리고 오주영 선수도 에이스 매치에서 지난 경기 윤주현 선수를 또 2대1로 이겼었는데 참 이제 그 막강한 그 큰 산을 넘어온 두 선수예요. 야, 오주영 선수도 네. 아니 우리 리그 1위의 윤주현 선수가 예. 아,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지금의 두 선수는 기세가 좋은 선수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첫 득점 강지훈. 강지훈 선수는 정말 경기에 목말랐던 그런 느낌이 있네요. 목말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야, 지금도 보세요. 길게 살짝 흘러나가고 놓고 들어오기만 하면 잡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요. 네. 네. 위치를 일단 선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려가는 공을 그대로 흘러나게 놔두면서 네. 득점. 적극적입니다. 리시브. 이제는 오주영 선수가 선제를 잡지 못하고 있죠. 예. 네, 그 원게임 때 첫 번째에 비교해서는 오히려 강지훈 선수가 훨씬 더 많은 선제를 잡아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타임아웃을 신청했죠. 안산시청에서. 자, 김건석 코치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잡으려고 하는데 돌리면서 성공한 것 같아요. 변화를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기간 준비하는 게 공격을 받는 것들을 뺄 겁니다. 여기서 이거 하루잡고 지켜주고 싶어서 한마디 나갔더라도 지켜줘야 돼. 견뎌줘야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네가 주도해야 돼. 근데 끌려가면 난 가서 등에 다시 바꿔 알았지? 네? 괜찮아? 이거 다시 하자. 지금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예. 조금은 더 편안하고 조금은 더 랠리를 가지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느낌이 있었어요. 예. 네네네. 확실히 뭐 경기력은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주영 선수가 좀 심리적으로 물꼬만 트면 또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아, 그럼요. 예. 이제 아직 뭐 전혀 모릅니다. 3대 0이라면 분명히 그리고 아직까지 흐름은 강지훈 선수에게 있지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매치가 끝나기 전 이 게임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한 번의 흐름은 또 오주영 선수한테 올 거예요. 그걸 예. 또 잡아줘야죠. 네. 그렇죠. 자, 타임아웃, 네, 타임아웃 이후에 분명히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0대 3입니다. 오주영 첫 득점. 확실히 선제를 쉽게 주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모습 보여주죠. 예. 네. 작전 시간 이후에 한 점을 만회하는 오주영이었고요. 두 점차 리드 강지훈 서비스. 자, 백핸드 포핸드 저선 오주형 길었습니다. 아, 날렵하게 대응했습니다만 길게 뻗어나갑니다.
강지훈 선수가 예. 몸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원래 왼손잡이 선수가 쉽게 속공을 하는데 지금 랠레를 가져가도 그 강지훈 선수가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코어가 나오는 거죠. 네. 거기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쉽게도 득점을 하고 네. 정말 물러섬 없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강지훈 선수의 좀 상승세입니다. 넉점차. 부상으로 해서 쉬고 있을 때 굉장히 답답했겠어요. 그렇겠죠. 네. 네. 정말 이 선수의 본능을 일깨워줬던 그런 또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맞습니다. 예. 네. 또 그만큼의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백핸드 포핸드 더 펀! 이번엔 오주영 선수가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주영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포핸드, 백핸드 이런 예. 그 콤비네이션이거든요. 여기에서 힘으로 이기지 못하면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네, 뭔가 하나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 그렇죠. 연이은 네. 서비스 포인트. 오주영 선수의 서비스 득점. 자, 이제 두 점 차가 됐습니다. 확실히 오주영 선수가 작전 시간 이후에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를 챙겨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렇게 한 번의 의지를 예.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게 없다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다시 살려내요. 아, 강지훈 선수의 속공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빨라요. 야, 강지훈 선수는 오주영 선수의 바나나 플릭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예. 네, 오히려 바나나 플릭을 주고 그거를 선제를 더 잡아내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더블 스코어 석점차. 강지훈 몸이 날렵해집니다. 오주영 리시브. 아, 오히려 지금 오주영 선수의 저 바나나 플릭 저거는 그냥 플릭 같아요. 예. 오히려 바나나 플릭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플릭으로 변화를 준 거거든요. 예. 네, 그게 또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한 점을 만회했고요. 만회했고요. 접근전 주춤합니다. 백핸드 낮게 날아줍니다. 잠수함이 한번 통과했습니다. 나이스. 와, 오주영 선수의 이 공은 정말 더 낮을 수가 없는 높이. 지금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주영 선수가 잘하는 게 원래 있지만 예. 오늘 통하지 않는다면 바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포인트의 의미는 굉장히 커요. 네, 오주영 선수가 잘하지 못하는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동점입니다. 6 월. 네, 분위기 한 번은 지금 넘어오네요. 다시 예. 한번 넘어오는 이 타이밍을 오주영 선수는 끝까지 잡고 가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강지훈 선수는 지금까지 잘 통했던 기술들을 사용할 건지 예.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작전을 변화를 줄 건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면서 동점 찬스에 동점 역전 찬스를 맡고 있는 오주형이고요. 서비스는 강지훈. 오주형 역전입니다. 확실히 흐름은 넘어왔어요 지금. 예. 예. 뭐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원래는 강지훈 선수가 지금의 이 바나나 플릭을 부담이 없었는데 예. 이 연속 3포인트를 잃고 나서의 똑같은 기술이지만 또 부담스럽거든요. 와 나이스! 오주영 선수의 2구 공격이 계속해서 주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바나나 플릭으로 예. 안 하면 안 하고 플릭 바나나 플릭을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만들어줬거든요. 예. 와 굉장히 스마트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이번에 포핸드 오른팔 엣지 브라보 양쪽 날개를 활짝 펼치는 오주형입니다. 이런 거면 이게 바로 오주형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 물꼬를 못 트고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기세가 정말 매섭게 몰아쳐지고 있는 오주형 선수의 플레이 멋있네요. 9대6 오주형의 포인트 게임 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세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강지훈 선수가 이제까지 잘하던 것들도 미스가 나오고 이게 바로 탁구죠. 그렇습니다. 자. 강지훈 선수 좋아요. 네, 네. 뭔가 지금 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지훈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11대7로 두 번째 게임도 역시 같은 점수로 종료됐습니다. 오주영 선수의 흐름 살아나는 것 작전 시간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야, 그렇죠. 저희가 진짜 작전 시간 이후에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끝날 수 있다. 예. 그리고 분명히 흐름은 한 번은 더 넘어올 거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넘어와 버리네요. 예, 강지훈 선수가 그걸 한 번 더 막아주려고는 했지만 예. 그만큼 또 오주영 선수의 파워풀한 포핸드 백핸드 어허. 탑스핀이 너무 좋게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평균 랠리횟수 3.1개, 최장 랠리횟수 9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빠른 템포 안에 경기를 마무리 졌던 이 게임이었고 자 1게임은 강지훈 선수가 11대7로도 제압을 했습니다만 오주영 선수가 반대로 이 게임은 11대7 자 3게임은 과연
강지우 선수는 또 다른 변화를 들고 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 게임 때 이 몇 번의 예. 흐름이 넘어가는지 예. 첫 게임 때는 누가 뭐래도 강지훈 선수의 장점이었고 두 번째 게임 때는 오주영 선수의 장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바로 그 작전 타임아웃에 의한 그런 건지 예. 아니면 자기가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건지는 이 현장에서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강지훈 선수는 타임아웃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예.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고 이 두 번째 게임 때 오주영 선수의 이 흐름, 가지고 온 흐름을 이 3게임 때 초반부터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이 전체적인 매치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두 번째 게임에 7득점을 연속해냈던 오주영 선수. 굉장했었죠. 예. 3게임의 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야, 지금은 김검석 감독님도 서 계세요. 예. 네. 딸렸답니다. 오주영 첫 번째 포인트 따냈습니다. 아, 근데 선제 능력이 오주영 선수가 훨씬 좋아졌어요. 예. 처음에는 강지훈 선수가 그거를 받아내면서 랠리로 했었는데 지금은 랠리를 가지 못하고 오주영 선수의 득점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백핸드 플릭. 차별합니다. 강지훈. 이제 오랜만에 강지훈 선수의 적극적인 득점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고 있죠. 예. 네. 자기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상대방의 분위기를 바꿔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접근전, 라스트 모먼 액션 이후에 득점 강지훈 챙겨옵니다. 역전. 훨씬 더 강공으로 가죠. 예. 잼걸음으로 네. 빠르게 움직여봤던 빠른 템포 득점. 자, 여기서 또 강지훈 선수가 반전을 시켜놓을 수 있을지. 아, 연거프 득점입니다. 서비스 득점. 자, 3게임 초반 일단은 강지훈 선수가 또 한 번 나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경기에서 예. 얼마나 많은 분위기가 넘어오는지 그것을 지키는지가 굉장히 큰 싸움의 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모르겠네요. 왜냐면 예. 지금 서로 서비스 때 서비스권에서는 철저한 자기 선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네, 여기에서 자기 서비스 때 한 번에 실책을 하는 선수가 아마 이 흐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한 점 더 네. 추격 오주영의 서비스. 자,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오주영. 네, 뭐 오주영 선수도 자기 거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 선수의 이 속공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all. 승점 11점을 갖고 있는 양 팀의 대결. 첫 번째 매치 3게임 3-all. 아, 길게 날렸습니다. 엣지가 됐어요. 엣지인데 예, 엣지군요. 강주 네. 선수의 득점으로 다시 정적이 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런 예. 타이트한 스코어에서는 저런 엣지와 네트의 이런 행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백핸드 날렵하게 플립. 하지만 오주형 선수를 지켜냈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주영. 네네. 자, 볼. 하나의 네. 실책을 하지 하는 선수가 정말 뼈 아플 겁니다. 정말 지금은 너무 타이트한 경기가 돼가고 예. 있고. 아, 오주영 3구 공격 성공. 이 선수가 철저하게 자기 서비스 때는 득점을 이어 나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이 부천시청에서 타임아웃을 신청했는데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부천시청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가 한 번 넘어가려고 할 때 작전 타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알겠지? 그리고 지금 주영이가 서비스 자체가 지금 자기 선제를 많이 잡으려고 지금 커트성으로 넣어도 회전성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치? 안 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들이나 이런 데 조금 닦기 주고 네가 견디는 게 낫다고. 지금 10개에서 득점 안 나오니까 지금은 어렵게 가야 돼. 지금 주영이가 자리가 잡히고 있으니까 어차피 네가 랠리로 가서 견뎌서 득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지금 서비스 가졌을 때 커트성으로 많이 넣고 해. 너클성보다는 지금 커트성 하면 주영이가 이거 컨트롤이 별로 안 좋잖아. 그치? 커트성을 놓고 네가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게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알겠지? 자, 지금은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대신에 동작만 끊기지 말라고. 쭉쭉 나갈 수 있는 거 그냥 나가. 넘어오는 부담 가지지 말고. 알겠지? 괜찮아.
야, 우리가 첫 번째 게임 때 얘기했던 강지훈 선수가 와 랠리에서도 이렇게 밀리지 않고 더 철저하게 지금 득점으로 이어나가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예. 2게임, 3게임 때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정우 감독께서 한번 이제 각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예. 네, 더 준비하고 더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점 차 오주영이 리드하고 있고요. 김지훈 살려냈습니다. 야! 오주영의 기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작전들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의 긴 서비스죠. 예. 네, 노리고 들어왔어요. 네. 오주영 선수. 네. 오주영 선수의 리듬은 지금 변동이 없는 상태. 강지훈 서비스. 자, 강지훈. 오주영 선수가 허공을 발랐습니다. 이정우 감독님의 작전, 이 백스핀 서비스에 이은 선제를 잡자는 거를 정확하게 지켜서 정확한 득점으로도 이어주네요. 예, 자, 동점 찬스. 빅공간을 점유하는 오주영 선수의 날카로운 플레이. 야, 이거는 뭐 오주영 선수가 허를 찔렀네요. 그냥 예. 너무 좋았어요. 네. 일단은 바나나 풀릭이 워낙 강한 선수고 예. 네, 그 강한 거를 강지훈 선수가 지키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코스가 워낙 좋았네요. 예. 예리했습니다. 두 점차 백핸드 길었어요. 강지훈이 버텨냈습니다. 근데 강지훈 선수도 대단한 게 이 타임아웃 때 이정원 감독님이 얘기했던 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예. 리시브 때는 어렵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고 버티자라는 그런 작전들도 지금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다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부드럽게 줬고요. 아, 공격 찬스 빗나갔어요. 오정원 선수 사실 자세가 조금 비뚤어졌었거든요. 네. 그래도 네. 지금 코스가 깊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네. 겁니다. 네. 자, 결국은 또 한 번 득점을 가져갔고 두 점 차는 네.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강지훈에게. 강지훈 공격 찬스. 5구째 공격. 그렇죠. 지금처럼. 유일하게 아까 그 바나나 플립을 맞았던 게 약간의 너클성이었거든요. 서비스가 예. 그런 서비스 말고 이런 백스핀 서비스에 이은 선제를 잡아라가 지금의 주문이었단 말이죠. 예. 네. 지금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는 다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작전을 쓸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지금도 백스핀 서비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깻잎 한 당 차이로 맞아요. 지금 끝나갔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또 예. 오주영 선수의 이 바나나 플릭이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주영 선수 매치 포인트까지 한 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비스. 당합니다. 다시 강지훈. 원래 이게 첫 번째 게임 때 보여줬던 이런 랠리를 했을 때도 강지훈 선수가 유리했던 건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오정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이 9-8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순간 한 점 차 승부. 자, 동점입니다. 아,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 마지막에 왜냐하면 9-9에서는 강지훈 선수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강지훈 선수가 동점을 만들고 역전 찬스 그리고 매치 포인트까지 노릴 수 있는 기회 서비스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도 알 거예요. 선제를 어떻게 잡아내갔냐. 이제까지 또 타임아웃 이후에 예. 득점했던 것들 잘 머릿속으로 그렇죠.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팀의 우승의 기운, 승리 기운에 힘을 드렸습니다. 매치 포인트 역전. 아, 팀의 분위기를 다시 살려놓고 있는 부천시청의 강지훈이고요. 야, 지금은 약간 서비스를 판단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네, 예. 약간 오주영 선수의 서비스 판단이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리시브 미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지 강지훈 선수. 자, 오주영 선수 그동안 보여주던 대로 뚝심 있게 다시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매치 포인트 강지훈. 당합니다. 빗나갔습니다. 양 선수 테놀 동점. 아, 이 공이 벗어나가네요. 야, 이거는 노리고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그 실책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0-9에서 나오네요.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게 실책이 지금 10-9에서 나왔는데 오주영 선수한테는 어떤 모습, 어떤 이게 나올지. 백핸드 강합니다. 강지훈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야, 그래도 이런 게 또 나와주네. 지금 예. 네트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강준 선수가 이제 득점을 만회하면서 다시 리드를 챙겨왔고. 자, 강준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아직까지도 분위기적으로는 오주영 선수 좋거든요. 예. 네. 매치 포인트 강재훈. 백핸드 걸렸습니다. 다시 11홀 동점. 야, 이거 선제를 잡는데 이 마지막에 이런 게 약간의 저는 예. 이 연습에 대한 부족이지 않나. 아하.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실책들. 네, 아직까지는 이 게임에 대한 경험이 약간은 부족하지요. 지금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주영의 리드. 아, 지금 백핸드의 플릭이 조금은 아쉬웠던 강주영입니다. 아, 준비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분위기가 뒤바뀌었습니다. 서비스는 강지훈. 양 선수가 지금 미시브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불안함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강지훈 선수는 지금 철저하게 백스핀 서비스를 가져가지고 있어요. 아까 네. 그 타임아웃 때 그 이종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도 충분히 지금 득점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여기에서의 진짜 실책 하나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갈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주현 선수가 이 리그를 많이 치르지 않았나요? 강준현 선수에 보다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약간의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홀. 몸을 굽힌 게 받아줍니다. 강준현. 하지만 오주현 선수가 또 한 번 밀어붙입니다. 아, 야,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자, 이 귀중한 한 점을 이렇게 따내면서 오주현 현재 매치 포인트.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는 양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와,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아니 이 중요한 네. 차이, 이 지금 리시브 미스가 연속 3개거든요. 그렇습니다. 리시브 미스의 3개가 연속으로 미스하는 아. 거를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고 있다는 건 강준 선수가 또 이 작전을 잘 써주네요. 예. 네. 다시 원점. 아. 길었어요. 강지훈의 리턴. 이번에는 또 오주영 선수의 공이 네트를 타고 들어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저는 다 행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전부 다 이게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아~ 오주영 한 포인트 챙겨오면서 15대 13. 1매치 길고 길었던 여정을 종료시킵니다. 아, 강지훈 선수 뭐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거 충분히 다 잘해주고 했는데 오늘이 두 번째 경기라서 그런지 마무리가 약간은 아쉽네요. 예. 네, 그 한 포인트의 실책, 그 마무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 오주영 선수는 또 자기 거를 철저하게 해줬기 때문에 승리로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4개의 서브 중앙으로 많이 한 개만 빼놓고 포진되어 있었고요. 자, 이제 오주영 선수가 이 2, 3게임을 역전시키면서 득점을 가져갔고 1매치를 종료시켰습니다. 아, 확실하게 오주영 선수가 오른쪽 공략 많이 했었고 자, 이제 강지훈 선수가 정말 그래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경기를 치렀거든요. 또. 네, 네,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첫 게임 때는 강지훈 선수 진짜 그동안 정말 이 응어리가 보여진다. 예. 정말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느낌들, 이 분위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예. 두 번째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경기장이고 적응을 빨리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예. 비해서는 오주영 선수가 또 그래도 경기 수도 많고 하다 보니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기 거를 철저하게 가져가지고 네. 득점으로 연결시켜주는 거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게 또 매치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뒷심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두 번째 매치에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그 궁금증 잠시 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소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T입니다.
안산시청과 부천시청의 내셔널리그 1라운드 경기 이제 2매치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김지환 선수와 양상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는 오주형 선수가 강지우 선수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2-1 게임 스코어, 매치 스코어는 1-0으로 안산이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아,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에이스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 우리 안산시청에서 오주영 선수가 지금 현재 에이스로 나와주었지만 예. 김지환 선수가 지금 개인전 5승 3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순위로도 오주영 선수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지환 선수가 복식, 왼손잡이 선수이기 때문에 예. 복식 경기 때문에 단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에이스 경기, 그 부천시청에서 나온 양상현 선수, 에이스로 나온 양상현 예. 선수 이 2번 단식이 오늘 경기에서의 실질적인 에이스 경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저 SOL 그 체육팀에 있었던 아. 그런 선수들이라 서로를 너무 잘할 겁니다. 예. 네. 나이도 뭐 사실 이 두 선수가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김지환 선수가 92년생이고요. 그리고 버든의 초 내동중 중원고를 졸업했습니다. 자, 왼손을 사용하는 김지환. 아, 우리 또 양상현 선수 하면은 또 워낙 파워풀하고 예. 이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핸드 백핸드 아. 탑스핀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선수고요. 그럼요. 네. 김지환 선수는 왼손잡이 특유의 자기의 장점들, 서비스에 이은 삼구라든지 빠른 공격들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라 예.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기대가 되네요. 양상현 선수가 현재 개인 단식 순위 6위, 6승 6패를 거두고 있고 93년생입니다. 185cm. 포항 출신이에요. 장량초, 대홍중 그리고 두호고를 졸업했습니다. 아, 오늘 경기로 인해서 순위 결정적이네요. 예. 지금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양상현 선수와 7위에 랭크되어 있는 김지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로서 그래도 5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안산시청의 이 김지환 선수와 부천시청의 양상현 선수. 이제는 일단은 안산시청이 현재 첫 번째 리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양상현 선수가 이 두 번째 매치에 좀 가지고 와야만 오늘 부천시청의 부담을 좀 덜 텐데요. 맞습니다. 예. 김지환 선수 입장에서는 1번 단식에서 이겨준 오주영 선수의 그 기운이 너무너무 좋을 거고 예. 또 양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1번 매치에서 기대했던 강지훈 선수가 졌지만 예. 그래도 에이스다운 면목을 이럴 때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매치 이어갑니다. 첫 번째 게임 김지환의 서비스. 백핸드 널리 받습니다. 다시 오른편 흔들어줍니다. 중앙으로 또 한 번 공격 찬스. 멀리서 받아주는 양상현이었는데요. 자, 조금 전 장면 다시 보시죠. 지금 아, 아 이게 또 양상현이거든요. 네. 네, 양상현 선수 이 장신을 이용해서 쉽게 미스를 하지 않아요. 네, 스탠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먼 거리에서 지금 김지환 선수의 공격을 조망하듯 바라보며 받아줬던 양상현이었습니다. 아, 또 언제든지 반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김지환 네. 선수가 공격을 하면서도 좀 불안한 면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백핸드 중요합니다. 김지환. 와,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주환 선수 서비스 진짜 좋거든요. 예. 네. 왼손잡이 선수들이 당연히 서비스에 의한 삼구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김주환 선수 서비스는 진짜 좋습니다. 네. 자, 그 서비스를 한번 조금 잠시 후에 지켜보고요. 긴 서비스 양상현 포핸드 받아주는 김지환 선수의 득점 리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기를 보실 때도 김지환 선수는 테이블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예. 있고 양상현 선수는 기본 스탠스 자체가 조금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아하. 네. 양상현 자, 깊게 다가섰습니다만 김지환 선수의 이 공이 낮게 깔립니다. 아, 서비스를 좀 속였네요. 예. 네, 양상현 선수 서비스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김지환 선수가 투올입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양팀. 낮고 빨라요. 아, 양상현도 낮고 빨랐는데 김지환 선수는 한 수 더 떴습니다. 네, 지금 보면 노리고 있어요. 예. 선제를 준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살짝 강하지만 않은 선제를 주고 그 다음에 바로 반격을 하는 겁니다. 네. 리드 김지환. 아. 기회 왔어요. 양상현 살려냈고 먼 거리 받아줍니다. 또 한 번 공격 찬스 흔들어 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왼편. 야. 이번엔 오른편으로 대각 공격 성공하나요? 다시 이어집니다. 김지환! 나이스네요. 테이블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근데 김주환 선수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만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3대 3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포인트가 두 포인트나 나왔거든요. 예. 이거 5대 1로 이겨나갈 수 있는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대 3이 됐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리시브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양상현 선수 그거를 자기가 잘하는 저 올라운드로 예. 버텨내고 있네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뭐 능력을 보여줬던 양상현이었습니다. 3-all 네. 동점. 탑스피 오른편 길게 뻗어냈습니다. 지금 오히려 양상현 선수 서비스를 김주환 선수가 더 못하고 있어요. 네. 양상현 선수 서비스에 이은 이런 3구 공격 네. 리시브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저 긴 큰 키에서 나오는 예. 아 저런 공격력들은 무섭죠. 네. 4대 3 이번에 아. 왼쪽 공격 오른편과 왼편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는 공격 장면이에요. 양상현 선수 원래는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을 많이 사용하지만 오늘은 철저하게 포핸드를 많이 가져가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포핸드에서도 득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3대 5 아, 기습적인 서비스인데 리에시였습니다. 이게 넷이 뼈 아프 이거 정말 김지원 선수 노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읽힌 거잖아요. 네. 이번엔 어떤 변화를 줄지 그대로 이어갈지 김지환 짧게 줍니다.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리시브가 정확하게 서비스를 판단하지 못했어요. 예. 네. 아하. 조금 전 장면이고요. 레트 장면이었습니다. 한 점 차 김지환의 추격. 와. 아 이런 코스가 나오나요? 김주현 선수도 약간의 지금 플레이가 오. 밀린다 생각하니까 뭔가 분위기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포핸드 백핸드 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버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점 양상현 선수에게 서비스 이어집니다. 백핸드 주요했습니다. 아. 지금은 역전 성공하는 김지환이고요. 네, 승부수를 약간 띄우고 있어요. 리시브가 예. 지금 포핸드로 들어가서는 약간 불리하다. 지금 실책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김지환 선수 포핸드 깊숙이까지 가서 바나나 플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네트 맞고 내려옵니다. 강력하게 뽑아줍니다. 김지환 선수의 공격에 꽂히면서 또 한 번 두 점차. 저런 식으로 지금 바나나 플릭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예. 네. 왼손잡이 선수가 포핸드 깊숙하게 가서 바나나 플릭을 한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불구하고 지금 그만큼 양상현 선수한테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김지환 예. 선수가. 7대 5. 김지환의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찬스 볼. 받아주나요? 살려냈습니다. 김지환. 이번에는 못 받았네요. 예. 지금도 보면 리시브가 굉장히 불안하죠. 예. 네. 김지환 선수 서비스가 그만큼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상현 선수가 랠리로서 지금 커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네. 김지환 연거푸 쏘아냅니다. 아 양상현 선수 잘 버텨줬지만 예. 그래도 역시나 선제를 잡아주냐 못 잡아주냐는 굉장히 큽니다. 네 아까 그렇습니다. 중반에 보여줬던 양상현 선수 서비스에 의한 포핸드 탑스핀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줘야 그렇죠. 돼요. 지금 받아내면서 네. 득점하기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 넘기지 못했습니다. 게임 포인트 김지환. 김지환 선수 코스 보십시오 지금. 예. 이거 와. 거의 뭐 더 떨어지면 바로 떨어질 만큼 맞습니다. 각도를 벌릴 정말 예리했네요. 예. 네. 네트 타고 넘어갔습니다. 역전차 양상현 선수가 김지환 선수의 서비스를 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 고심이 깊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컨트롤이 잘 안 리시브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멋진 포인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 네. 선제를 다 뺏기고 들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자, 이렇게도 점수를 내주면서 11대 6 김지환 선수 조금 전 공격 장면 기합 소리가 보였던 그런 득점 장면이 있었는데 그만큼 또 김지환 선수의 예. 이 서비스에 의한 3구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초반에 그렇죠. 양상현 선수가 랠리를 하면서 두 포인트를 네.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선제를 잡지 못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뺏기는 힘들어요. 예. 네. 자, 이제 양상현 선수의 백핸드 쪽으로 공격 위치가 많이 몰려 있었고 서비스는 중앙에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지환 선수. 지금 뭐 서비스는 너무 자신 있게 놓고 있네요. 예. 보니까 뭐 가운데로도 많이 놓고 있지만
뭐 서비스에 의한 3구에서는 자기가 더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3구 공격에 대한 부담감, 코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양상훈 선수가 랠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서비스의 변화보다는 공격 코스의 변화를 더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양상현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받아주면서 약간 랠리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어쨌든 선제 공격을 좀 실행을 해줘야만 득점을 맞습니다. 따낼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리고 그만큼 김지환 선수 공격력이 좋아요. 예. 네. 양상현 선수는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핸드,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 공격이라든지 바나나 플릭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조금 더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 사용할 수 있게끔 작전을 쏴줘야 되겠어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백핸드 받아줬어요. 다시 몸을 굽히면서 김지환. 자, 지금도 보시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첫 번째 게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김지환 선수는 테이블에 더 붙어 있고 양상현 선수는 조금만 뒤에서 하고 있는 그 양상이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조금씩은 밀리고 있죠, 양상현 선수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서비스 득점을 가져가는 양상현. 김지환 선수의 리턴이 낮게 깔렸습니다. 그나마 지금 서비스를, 훅 서비스를 변화를 줬어요. 예. 네,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훅 서비스. 이런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올렸어요. 찬스를 공격해나갑니다. 김지환.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습니다. 와, 지금 이 경기를 보고 계시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과 선수들이 알 거예요. 저 정도의 네트볼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찰나에 또 한 번 이어지는 공격을 또 받아냈거든요. 와, 맞습니다. 진짜. 백핸드 길었습니다. 리시브 득점 양상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나나 플릭이라든지 양상현 선수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한 번은 더 기회가 올 겁니다. 분위기 분명히 넘어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월 양상현의 서비스. 득점. 그렇죠. 지금 훅 서비스로 서비스를 바꿨어요. 예. 네. 안쪽으로 서비스를 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두 포인트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네요. 서비스 변화는 변화의 시작은 리드의 시작. 한 점 차 리드 3-2. 포핸드 탑스핀 강력합니다. 양상현. 아, 서비스는 잘 바꿨네요. 예. 네. 이제까지 잡지 못했던 저런 선제들을 서비스 변화에 그 훅 서비스라는 서비스 변화를 주면서 이제는 한 번은 더 선제를 잡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리시브만 조금은 해결이 되면 양상훈 선수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고 예. 그것을 또 김지환 선수가 그냥 보지는 않겠죠. 벗어났어요. 근데 서비스를 지금 거의 컨트롤 못하고 있어요. 많이 벗어났어요. 많이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받아내기 쉽지가 않았던 서비스. 그만큼 김지환 선수 서비스가 좋습니다. 예. 이번 서비스는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야, 이런 실책 아쉽죠. 이런 작전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코스가 좀 더 안쪽 들어왔다면 또 기습적인 서비스 됐었을 텐데. 근데 뭐 언제든지 이런 작전들은 시도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5-3. 자세 잡고 페인트 모션입니다. 아, 양상현 선수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와, 근데 선제를 잡으려고는 하는 의지, 양상현 선수의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그리고 김지원 선수의 리시브가 코스가 정말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예. 사실 뭐 팔이 아니라 전신으로 만들어냈던 코스였어요. 와, 야, 나이스! 양상현 선수, 김지환 선수의 리턴이 뜨게 만드는 서비스를 구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까지 다시 훅 서비스를 놓다가 다시 약간은 분위기가 넘어오니까 다시 횡 서비스를 바꿔줬거든요. 저런 식의 그 서비스 작전들이 지금의 이 6-4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김지환 선수도 그렇죠. 분명히 뭔가 작전 변화를 해줘야 돼요. 예. 네. 서비스! 몸쪽으로 정면숨을 펼칩니다. 요 바로 앞전에 서비스 미스를 했는데 코스를 바꿔주면서 저 긴 서비스. 와, 서비스 작전에 대해서는 김주환 선수 너무 잘하네요. 네, 너무 잘하네요. 간결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점 차. 양상현 벗어났습니다. 6-all 동점. 지금도 리시브가 불안해요. 네, 리시브는 정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지금 포핸드 안쪽으로 가서 이 백핸드 기술로 리시브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만큼 김정현 선수 서비스가 좋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미 이 서비스 게임이 되고 있거든. 자기 서비스 때 두 점을 따주느냐 안 따주느냐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양상현 선수의 서비스고요. 자, 득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양상현. 서비스. 양 선수의 서비스는 이렇게 특효약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정말 진짜 서비스 변화들을 기가 막히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아, 조금 전 김주환 선수의 서비스에 또 응수라도 하듯. 아, 맞습니다. 나도 있다. 네, 뭔가 보여주는 거죠. 자, 리드 챙겨왔습니다. 서비스의 득점이었고요. 강력합니다. 아, 조금 전 김정훈 형께서 말씀하신 지금 서비스 두 개 차례에서 득점을 다 가져왔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 한 명이 작은 실책이 이어진다면 전체적인 흐름이 갈 수 있어요. 네. 예. 여기에서도 김주환 선수는 자기 서비스에 두 점을 따가려고 할 겁니다. 네. 6대 8. 이번엔 김지환 선수의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아... 김지환 3구 공격 성공. 정말 리시브가 아직까지는 불안한데 한 번은 양상현 선수의 버텨줌, 예. 자기의 그래도 장점들, 예, 버텨주고 해줄 수 있는 게 한 번은 나와줘야죠. 김지환 선수는 철저하게 득점을 해가려고 지금 선제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서비스, 동점 찬스 김지환. 백핸드 플릭 포핸드 전환 김지환. 자,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 시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그만큼 양 선수의 서비스가 좋고요. 예. 선제를 정확하게 잡아가고 있어요. 서비스 권에서. 네. 자, 여기에서 리시브인 이제 김지환 선수의 승부수. 그렇죠. 아니면 양상현 선수의 새로운 서비스에 의한 작전이냐, 그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홀. 김지환 선수의 기합이 이곳을 울렸습니다. 우와! 이런 서비스 변화를 원하는 건 아니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실책, 예.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한 번의 실책이 와, 지금 나오네요. 8대 8. 예. 여기서 서비스 실책이라뇨. 그렇습니다. 와. 자칫하면 이 승리를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실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야, 여기서 서비스 실책은 정말 너무, 이거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예. 8대 9. 동점으로 가야 되는 양상현. 양상현 동점. 와. 김지환 선수의 이 리시브 덕에 일단은 9대9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서비스권이 유리하거든요. 예. 네. 만약에 지금 김지환 선수가 자기 서비스권에서 두 포인트를 따간다면 아까 그 서비스 미스 때문에 바로 그렇죠. 실책, 이 전체적인 흐름이 넘어가는 거고,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양상현 선수 리시브에서 이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뭔가의 작전이 필요합니다. 이기자는 게 아니고 10대10이라는 숙화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포핸드 탑스핀 벗어납니다. 양상현 김지환 선수의 리드. 와, 지금은 양상현 선수 이 바나나 플립으로 선제 잘 잡았거든요. 예. 이 포핸드 탑스핀도 어떻게 보면 실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와, 그래도 김지환 선수 잘 버텨줬네요. 자, 네. 매치 포인트를 가져오는 김지환. 그리고 서비스. 양상현의 리시브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살려냈나요? 벗어납니다. 야. 참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양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정말 이런 서비스권에서의 자기의 플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걸 이 양상현 선수의 이 서비스 실책 하나가, 예.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네요. 네. 자, 결국 김지환 선수가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2대 0 승리로 승리 가져갔는데, 지금 평균 랠리 횟수가 단 2.2개입니다. 그만큼 서비스권에서의 정말 타이트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와, 저도 선수 입장에서는 5개, 예. 이런 실책 하나가 이거 정말 꿈에 나옵니다. 샤워할 때부터 그렇죠. 이 한 포인트 때문에 진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하지만 경기는 일단 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다음 경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양상현 선수 팀의 에이스로 나왔기 때문에, 예. 분명히 아직 4번 경기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네, 빨리 잊어버리고 지금 경기 4번 경기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복식 경기에서 또 한번 승부수를 걸어줘야죠. 예. 네. 이어지는 3복식 경기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T입니다.
안산시청과 부천시청의 내셔널리그 1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현재까지 안산시청이 2대 0 매치 스코어로 앞서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은 안산의 김지환 정남주 선수가 또 한 매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 강지훈과 함소리가 과연 이 중간 단계에서 부천시청의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경기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2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구가 투아웃 9회말 투아웃이라면 예. 저 이 탁구는 정말 2대 0의 마지막 포인트 악수하고 나올 때까지 모르는 경기가 그럼요. 바로 탁구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이런 지금 강지훈 함소리 선수의 복식조는 특히나 또 그 중원고등학교에서부터 예. 같이 맞춰보던 잔뼈가 굵은 복식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처음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이 분위기를 전환시켜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부천시청에서는 함소리 이정호 선수가 3승 3패로 이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강지훈과 함소리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부천시청인데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지훈 선수가 또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예. 또 그동안 그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친구들을 좀 믿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강지훈 선수가 오늘 첫 번째 매치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1승 1패. 자, 그리고 안산시청은 현재까지 복식조의 조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김지환과 정남주 선수가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성적인데 그동안 조지훈 김지환, 조지훈 용수현, 그리고 김지환 오지영 선수 이런 복식조합도 있었거든요. 와, 지금 보니까 모두 4개 팀의 조합을 만들어서 예. 테스트를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게 한 경기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조합을 맞춰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지금 9위에 랭크되어 예. 있는 김지환 정남주 선수 복식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부천시청은 오늘 이 두 선수의 복식 조합 처음 느껴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지훈 선수가 이제 복귀하면서 함소리 선수와 오늘 실전에서 처음 또 매치업을 맞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지훈 선수가 이제 왼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함소리 선수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 양 선수, 강지훈 선수와 또 함소리 선수가 얼마큼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느냐. 지금 부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단계가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네. 네, 물러설 곳이 없고 이 복식조 강지훈 선수의 지금의 이 화려한 복귀를 물론 첫 번째 경기는 졌지만 그 복귀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복식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안산시청과 부천시청 현재까지 승점은 11점으로 똑같고 순위는 부천이 5위, 안산이 6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양 팀이 현재 또 이 다음 경기가 바로 금요일에 있어요. 네. 예, 2라운드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오늘 경기가 양 팀에게 있어서도 탐색전의 의미도 될 수 있겠고 그 전에 1승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네, 이게 남자 팀들, 여자 팀들도 물론 당연히 똑같겠지만 예. 이런 경기들은 첫 번째 리그 때 승리를 하냐 안 하냐가 두 번째 라운드 그렇습니다. 때도 똑같이 보여집니다. 예. 네. 삼복식 경기 출발합니다. 몸을 굽히면서 강지훈 선수의 또 강한 면모가 보여집니다. 약간의 실책성이 있는 원바운드 서비스였는데 역시 강지훈 선수 놓치지 않고 예. 만들어주는 스핀이 아닌 강한 공격으로 승부를 해주네요. 네. 백핸드. 자, 이번에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 리시브 포인트. 야, 강지훈 선수 1번 단식에서 졌던 거를 또 만회하기 위한 예.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네. 벌써 그 뒤에 이은 파이팅까지도 강한 공격, 리시브 때 2구에서 바로 선제 공격을 두 번의 그 시도를 또 정확하게 들어가 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강지훈 선수의 득점 그리고 서비스. 김지환 받아줬어요. 네. 함소리 선수가 날렵하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게 복식조거든요. 예. 네. 지금도 강지훈 선수의 약간의 실책성 원바운드를 김지환 선수가 놓치지 않았지만 함소리 선수가 그것을 또 기다려주고 있네요. 이렇게 든든해야 서비스에서도 더 편하게 놀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부천시청이 이제 복식조의 초반 흐름을 꽉 쥐어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지훈 선수의 서비스 그리고 함소리 선수의 날렵한 공격 장면. 3대 0. 오! 와, 놀랍습니다.
코스 김지원 선수는 단식 때부터 코스가 정말 깊네요. 예. 네, 탁구대를 정말 많이 정말로 더 많이 사용하는. 네. 지금 탁구대가 가로가 152.5cm인데 예. 근데 아 52.1인데 더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깊숙하게. 예. 네. 안타 시청. 득점을 다시 뽑아냈습니다. 백핸드 플립 함소리 선수였고요. 1대 4. 김지환 선수가 오늘 눈깜짝할 사이에 빠른 공격을 만들었었는데요. 김지환 서비스 유려하게 갑니다. 김지환이 만들어주고 또 받아서 확실하게 득점을 정남주가 해결해줍니다. 아우 정남주 선수 그래도 잘 버텨줬어요. 지금 예. 허를 찌르는 긴 서비스, 복식에서 긴 서비스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워낙 함소리 선수가 바나나 풀리기 좋기 때문에 예. 노리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게 읽혀서 포핸드 탑스핀이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역시 정남주 선수 지켜주네요. 네, 저런 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럼요. 네. 힘있게 한번 내리쳐봤습니다. 아, 강지훈 선수 오늘 분위기 좋네요. 네, 강지훈 선수 뭐 1번 단식 졌지만 진짜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몸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함소리 서비스 정남주 받아줍니다. 오, 나이스. 이게 바로 강지훈 선수의 본연의 플레이입니다. 와, 진짜 빠르고 예. 오히려 지금 서비스가 흘러나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정남주 선수의 드라이브 그 탑스핀이 올라온다고 계산하고 바로 돌아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판단이 진짜 빠르네요. 지체 없이 공격을 만들어줬어요. 네, 정말 빠르네요. 예, 넉 점 차가 됐고요. 케이블 밖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넉점 차의 상황. 안산시청 현재 매치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넉점 차. 정남주 서비스. 강지훈. 김지환 벗어납니다. 강지훈 리시브 득점. 아, 이 리시브를 이렇게 강공으로 펼칩니다. 조금의 실책도 지금 허용하지 않고 예. 있어요. 네, 강지훈 선수가 약간만 흘러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파워풀한 탑스핀을 구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뒤틀림 없는 공격. 이번에는 부드럽게 안산시청의 득점. 함소리 선수의 리턴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자신감이 보여요. 지금 예. 부천시청 입장에서는 2대0으로 지고 있는 팀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자신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7대3 넉점차. 아, 약간 양 선수들이 좀 약간 좀 당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지환 선수 이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어요. 조금만 더 길게 흘러나갔다면 함소리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을 당했을 텐데 컨트롤이 굉장히 좋네요. 네, 석점차가 됐고요. 강지훈의 서비스. 김지환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지훈 바나나 플링을 사용하니깐 지체 없이 긴 서비스를 넣어주잖아요. 예. 네. 더블 스코어. 이런 것들도 함소리 선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긴 서비스 정확하게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네요. 만약에 김지원 선수가 포핸드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함소리 선수가 받아줄 거야. 내 복식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신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길고 깊숙한 서비스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아, 김지환 선수도 참 김지환 선수도 놀라게 만들어요. 네. 예. 그렇지만 지금도 보세요. 함소리 선수가 바나나 플릭을 한 게 아니고 예. 포핸드로 잡아주거든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정남주 선수가 버텨준다라는 아하. 거죠. 네. 자, 안산시청 석점차 멀지 않은 점수차입니다. 서비스 득점. 아, 아직 모르겠네요. 예. 네, 흐름이 한 번은 더 넘어오는 것 같은데 함소리가 이번에도 포핸드로 시도해봤습니다만 네트 걸렸고요. 자, 부천시청이 두 점차 앞서는 상황. 서비스 이어갑니다. 함소리. 모서리 정남주 정확합니다. 야. 아, 정말 정확합니다. 네, 흐름을 한번 또 자기 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예. 네. 한 점차. 서비스는 부천시청인데요. 오히려 득점은 안산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양 선수의 이번 공격 구상은 어떠할지. 직선 공격!
정남주, 정남주 동점. 정말로 똑같은 양상인데. 예. 뭐 순간적으로 머리 쓰는 거는 너무 많은 작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또 한 번 나올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봤지만, 야, 거기에서 머리 싸움에서 저는 이겼다라고 생각이밖에 안 들거든요. 왼손 파트너가 옆에 있는데, 예, 바나나 플릭을 저 안쪽까지 들어가서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짜 모험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 공간이 비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연속으로 사용했어요. 와. 아, 이게 맞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합니다. 김지환. 야, 지금 찬스였거든요. 리시브에서, 예, 불안했고. 야, 이런 실책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8대8에서 나왔어요. 다 가지고 온 상황에서, 네, 다시 부천에게 리드를 내줬습니다. 8대9. 오! 위험했습니다. 몸을 날렸습니다만. 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김지환 선수가 미끄러졌어요. 아, 지금 김지환 선수가 잠시 앉아있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뭐 괜찮다고는, 예, 하는데. 네. 와, 근데 진짜 강지훈 선수가 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저렇게 승부수를, 스트레이트 코스라든지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와, 정말 강심장이었네요. 자, 일단은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일수록 두 선수가 다시 호흡을 맞추면서 분위기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은 메디컬 타임을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직은 뭐 김정 선수 약간 웃음을 띠는 거 보니까,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좀 충격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네네. 그 정도가 그 정도처럼 심하진 않은가 봐요. 자,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금 게임 포인트입니다. 그럼요, 굉장히 아직은 중요합니다. 예. 네. 다시 경기에 몰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김정 선수의 리시브 벗어났습니다. 강지훈 선수의 서비스 포인트로 이 삼복식 경기 첫 번째 게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일단은 좀 첫 번째 게임을 가져간 부천이긴 합니다만 김지환 선수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런, 예, 거는 근데 지금 솔직히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예, 같고 지금 흐름이 한 번은 더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강지훈 함소리 선수의, 예, 분위기가 워낙 좋았지만, 중반부터 정남주 선수의 과감한 바나나 플릭 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그게 스코어로 이어졌기 때문에, 예, 8대8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졌을, 때 마지막에 강지훈 선수가 또 승부수를 띄워주는, 예, 복식 파트너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렇습니다, 또 바로 스코어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안산시청이 현재 두 개 매치 모두 다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만 삼복식에서는 부천시청의 강지훈과 함소리가 오늘 첫 번째 이 공식적으로 파트너를 맺고 경기를 치르는데 일단은 좀 성공은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맞춰봤던 복식조이기 때문에요. 예. 그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은 있어 보여요. 네, 원래 복식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이번 리그에서 첫 번째 복식조지 그동안 몰랐던 사람이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예. 그만큼 지금 훌륭한 그런 것, 이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시 두 선수의 호흡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 자, 이제 삼복식 경기의 두 번째 게임으로 함께 이어가시겠습니다. 강지훈과 함소리, 강지훈 서비스. 정남주 받았고요. 백헤드 김지환. 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나요? 김지환 선수 코스가, 예, 지금도 보이지는 더 사이드로 빠지고, 예, 있어요. 네. 아, 지금 저 각도가 정말 충분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으로 왼손 백핸드였어요. 크로스에서의 깊은 게 아니고, 예, 스트레이트에서도 깊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코스였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코스로, 네, 들어가기 때문에 와, 지금 이 강지훈 선수나 처리하기가, 함준수리 선수가 처리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백핸드 김지환. 자, 정남주 선수의 리턴 네트 굴절. 안산시청의 부천시청의 득점입니다. 원홀 정남주의 서비스. 정남주 함소리 김지환. 네. 함소리 선수가 이 백핸드 바나나 플릭을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이 첫 번째 게임 때 정남주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오른손잡이 선수가 저 왼손잡이 선수들을 넘어가면서 바나나 플릭하기가 쉽지 않지만, 예, 지금 자신 있게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네. 과감함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렛 장면이고요. 와, 득점 코스 이동 공격을 펼칩니다. 와, 함소리. 나이스. 와, 이거 스트레이트로 정말
김주환 선수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코스였어요. 예. 타이밍도 그렇고요. 지금 함순 선수가 사뿐사뿐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공격을 펼쳤거든요. 와, 정말 예리했습니다. 직선 코스 득점을 성공했고 두 점차. 자, 부천시청이 점차 분위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부천시청은 이번 게임을 가지고 간다면 일단은 좀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에이스인 양상현 선수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분위기 진짜 좋은데 이런 서비스 실책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볼 걸 해보지 못하고 지금 실점을 내주는 건데. 거기에 저는 이기고 있을 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아니고 지금 흐름이 좋은데 그렇죠.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네. 아, 이번 서비스는 일단 득점을 가지고 왔는데 김주환 선수의 리턴이 리시브가 길게 밖으로 뻗어나갔고요. 두 점차 2대 4. 자, 안산시청에게 서비스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끄덕였던 모습. 네, 저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두 선수의 계획 구상 실현에 옮겼습니다. 지금도 보면 정남주 선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올 것을 코스를 알고 미리 예고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게 아까 그 대화를 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밀어줬습니다. 정남주. 자, 지금은 김지환 서비스의 득점 그리고 정남주 선수의 득점. 자, 양 선수의 득점이 0 번갈아지면서 4 올이 됐습니다. 4대 4. 강지훈 짧게 줍니다. 백핸드 접근전 김지환. 아, 백핸드 플릭을 강력하게 실행해주면서 득점. 와, 근데 진짜 김지환 선수 코스가 예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함도 있지만 코스가 워낙 예리하기 때문에 상대가 캐치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안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추가합니다. 정남주가 앞에서 받아주면서 일단 흔들어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안상시청이 여러 복식조들을 테스트하고 있고 여러 복식조들을 다 사용해보고 있는 그렇죠. 중에 제일 좋은 복식조를 사용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네요. 지금 두 선수의 호흡도 그렇고 이미 워낙 뭐 김주환 선수도 그리고 워낙 잘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이렇게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김주환 선수 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하니까 바로 또 실책을 하네요. 김주환 선수도 지금 정남 선수를 바라보면서 멋쩍은 미소를 지었는데 맞아요. 그만큼 두 선수가 지금 그래도 사이가 아주 호흡이 잘 맞고 있다는 맞고 거예요. 네. 포핸드 살려냈습니다. 김지환 어려운 승부 위기의 해결사가 됩니다. 김지환. 야, 이런 게 하나가 엄청 큽니다. 네. 강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 있는 이런 아쉬운 실책. 지금 6대 5에서 6대 6으로 가느냐, 7대 5로 가느냐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말 받아내기 쉽지가 않았던 볼이었는데. 정말로요. 네, 가제트 팔이었어요. 네, 나와라 가제트 팔. 그렇습니다. 나와라 가제트 팔 득점 두 점 차가 됐고요. 서비스 포인트. 아예 변화를 못 봤어요. 변화를 못 봤어요. 아, 함투리 선수의 이 라켓 정말 휘어져 들어갔습니다. 한 점차 양팀 선수들 정말 호흡이 가빠지고 신경이 정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두뇌 회전을 빠르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6대 7. 날카로워요. 김지환 준비하고 쏩니다. 노리고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아까의 그 리시브 실책을 만회한다라는 그게 딱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같은 서비스를 한 번 더 놀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네. 바나나 플릭으로 과감한 득점 리시브 두 점차. 김지환 연거푸 득점 이번엔 서비스 포인트. 아직까지도 김지환 선수 서비스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식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못한다는 건 그만큼 김주환 선수 서비스가 좋다라는 겁니다. 예. 정남주가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너무 낮았어요. 강지훈이 잘 받아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정말 강지훈 선수
컨디션은 좋네요. 예. 저 정도의 살짝 흘러나오는 공들을 전혀 놓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 점차 7대 9의 상황 강기훈 벗어냈고요. 자, 좋은 코스. 아 여기서 3구. 아 아쉽게 됐습니다. 함소리가 일단 배치 코스 잘 만들었는데. 강지원 선수의 디펜스가 굉장히 센스 있는 디펜스인 거는 사실이지만 예. 그렇지만 강지원 선수 이런 거 미스하면 안 되죠. 그럼요. 네. 안산시청의 매치 아 게임 포인트입니다. 자, 빠른 공격 찬스의 득점 부천 강지훈 해결해 줍니다. 두 점 차.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자, 두 점 차예요. 서비스는 안산시청이긴 합니다만 정남주 이번 서비스를 끝으로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살려냈습니다. 안산시청 정남주 그리고 김지환 두 번째 게임 종료.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전체적인 이게 지금 1대1의 상황이 뭐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을 가져와서 1대1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지환 정남주 선수의 이 복식조 조합 예. 오, 진짜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2.3개의 평균 랠리 횟수였습니다. 아 서비스 득점 수는 6개씩 똑같았고요. 최장 랠리 횟수 5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만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지환 선수의 코스가 워낙 깊기 때문에 랠리를 끊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워낙 끊어가고 있고 그리고 강지훈 선수의 그 승부수다운 아. 승부를 노릴 때의 그런 강한 공격력들이 이 평균 랠리는 굉장히 잡아먹을 수가 있죠. 예. 그렇지만 그런 작전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1게임도 11대 8, 두 번째 게임도 11대 8. 아, 양 팀의 복식조가 정말 오늘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 그러한 경기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부천시청은 확실히 지금 이 강지훈과 함소리가 이번 게임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또 진짜 물러설 것이 없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는 1대1의 상황 마지막 게임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지환과 정남주는 또 어떻게 해결해줄지 3게임 정남주 선수가 서비스를 채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섭니다. 와. 좋은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정남주 선수 서비스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이은 김지환 선수의 코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잡아내지를 못하고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예. 아예 김지환 선수의 저 코스에는 아 코스가 정말 예리하네요. 그렇습니다. 김지환 선수 자, 지금 부천시청의 또 기합 소리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지훈. 아 그나마 지금 승부수를 띄우는 거는 강지훈 선수예요. 예. 네. 확실히 강지훈 선수의 이제 경기력이 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네. 김지환 선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예. 강지훈 선수가 승부수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아 이게 지금 흐름이 넘어가는구나라는 걸 예. 알고 있어요. 네. 원홀입니다. 백핸드 함소리 선수도 한 건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해줘야죠. 네. 예. 아, 이럴 때 좀 양 선수가 기운이 나겠습니다. 네. 자, 두 선수가 또 한 번 호흡을 맞춰가면서 리드를 챙겨왔고요. 2대 1. 강지훈 선수가 주시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강지훈과 함소리 3구. 함소리 선수의 선제 능력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네, 그것을 강지훈 선수의 서비스가 지금도 만들어주고 있고 함소리 선수가 놓치지 않고 선제를 잡아줍니다. 네. 두 선수의 조화가 살아나면서 두 점차 리드 부천이고요. 안산 1대 3으로 김지환이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흐름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흐름은 예. 두 번째 게임 때 나오지 못했던 이 부천시청에서의 이 초반 흐름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산시청에서의 타임아웃인데 예. 아... 야, 이 흐름을 바꿔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리시브 싸는 것 같아. 여기서만 꺼내면 우리가 유리니까 괜찮아. 일단은 양 팀이 현재 이 삼복식 경기 3게임까지 아직 작전 시간을 아껴왔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그리고 타이트한 경기였어요. 예. 흐름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정말 타이트한 경기였다가 지금 약간 강지훈 선수 쪽으로 강지훈 함소리 선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타임아웃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것들은 뭐냐면 지금 어느 팀이든지 간에 서비스권에서는 득점이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근데 리시브 때 어떻게 나 할 것이냐 그것만 생각해서 들어가자라고 작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서비스 안산 시청입니다. 김지환 선수 1대 4. 다가섭니다. 아, 이번에 정남주가 확실하게 해결해 줍니다. 네. 서비스에서 득점. 서비스가 네. 워낙 좋아요. 지금도 약간 떴거든요. 많이도 아니고 약간의 실책적인 리시브인데 정남주 선수가 그걸 또 놓치지 않네요. 예. 네. 자, 이번에 서비스는 부천으로 넘어왔습니다. 함소리 코스 변화. 아! 김지환 선수가 준비하고 때립니다만 허공을 갈랐습니다. 아, 근데 단식 때도 그렇고 예. 김지환 선수 이런 실책들을 많이 보여주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아, 이런 실책들 제가 볼 때는 예. 조금은 더 원래 코스가 좋은 선수일수록 이런 찬스 볼 기회가 좀 더 많거든요. 네. 네. 안타까운 실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흐름을 한 번은 잃고 들어갑니다. 예. 예. 석점차 양 선수가 사이드를 교체했습니다. 5대2에서 함소리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자, 테이블 위를 정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안산시청이 2대0의 매치 스코어를 갖고 있고 부천시청에서는 지금 흐름을 좀 계속 가져가면서 이번 게임을 가지고 와야만 오늘 승점 3점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오늘 경기가 또 순위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백핸드 강력합니다. 그 순위도 지금 5위와 6위이기 때문에 오늘 이긴 팀과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청은 다음 경기가 또 한 번 부천이고 부천은 다음 경기가 서울시청의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네. 자, 자존심 싸움이 걸려있는 거죠. 예. 네. 모서리 찍어냈습니다. 정남주. 정남주 선수도 조금의 찬스만 나오면 공격력은 네. 지금 뭐 약간의 컨트롤이나 이런 게 김지원 선수가 좋고 예.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남주 선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 점 차. 강력하네요. 강력합니다. 강지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강지훈 선수의 강한 공격도 강한 그 시스템 변화들인데 예. 지금도 약간의 분위기 미묘한 분위기가 다시 안산시청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강지훈 선수의 저런 파워풀한 예. 바로 2구에서도 강한 공격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산시청의 서비스를 거절해냈던 강지훈 선수의 득점. 네. 허락하지 않는 거죠 예. 지금. 6대 4. 찬스볼 잡아냅니다. 함소리. 지금은 리시브 신책이에요. 예. 네. 이렇게 리시브를 한 거를 함소리 선수든 누구든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철저하게 가져가줘야 합니다. 예. 자, 7대 4 리드하고 있는 부천시청. 자, 땀을 좀 닦아보는 부천시청. 아, 네, 이런 것도 흐름이거든요. 예, 그럼요. 네, 타임아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김지환 정남주 선수 입장에서는 타임아웃 없이 이런 흐름을 한 번은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흐름을 끊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아, 김지환 선수가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달려왔기 때문에 살리기 어려웠어요. 네, 팔이 네. 조금 짧았어요. 네. 네. 사실 지금 두 번째 게임에서는 살려내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네. 와, 그만큼 근데 함소리 선수의 공격 코스가 좋았습니다. 예. 네. 4대 8. 짧게 왔습니다. 아. 기회 강지훈 선수가 낚아챘습니다. 아, 여기서 강지훈. 온몸의 탄력을 이용해봤습니다. 네, 지금 강지훈 함소리 복식조도 오늘 처음 복식조를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맞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그 부천시청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걸 미스하네요. 예, 강지훈 선수가
어렵지 않은 공이었는데 제가 지금 칭찬하려고 굉장히 예. 좋은 복식조다. 예.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복식조로 인해서 앞으로의 정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찬스 볼들 철저하게 득점해 줘야죠. 예. 네. 자, 부천시청 이제 이 3매치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흐름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함소리와 강지훈 선수의 의견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뼈아픈 실책 하나가 예. 혹시라도 모를 이런 역전의 발판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함소리 백핸드 서비스 받지 못했어요. 자, 김지환 선수의 리시브를 오, 반대편 코스로 휘어들어갑니다. 약간의 작전 변화를 사용을 했는데 예. 역시 김지환 선수 노련하게 네, 코스 변화라든지 강약 조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또 캐치 못하게 만들어내네요. 네. 이정우 선수, 이정우 감독님께서도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선수들끼리한테 맡기지 않고 타임아웃을 신청하는 거예요. 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비어도 판단해야 돼요. 어차피. 왜냐하면 어차피 남주한테 지금 이게 이 코스가 우리가 불리하단 말이야 지금. 그지? 돌아도 돼. 아, 이제 소리닉 넣고 아 괜찮아. 드론 먹어도 괜찮다고. 아, 나도 쓰고. 그리고 지금 남주가 많이 턴댔어. 남주가 소리한테 줄 때 지금 많이 튄단 말이야. 그치? 그 올라오는 거 지금 지환이가 많이 잡는단 말이야. 지훈이가 해결해줘야 돼. 괜찮아. 범실 나와도 지훈이가 더 자신있게 지금. 알겠지? 소리 만들어주고 지금 네가 좀 무리하더라도 네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어? 대신에 네가 판단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 알겠지? 네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오늘 잘 웃다 지금 믿을 수 있는 카드는 강지훈이거든요. 예. 네, 이정우 감독님께서도 약간은 무리,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약간은 무리하면서라도 강지훈 선수가 자신있게 돌아서고 자신있는 공격으로 예. 한 번에 승부수를 걸자라고 얘기해주고 아직까지는 또 스코어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신있게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석점차 직접적인 서비스 와. 살려냈습니다. 강지훈 와. 김지환도 잘 받았는데 강지훈 선수가 또 강력하게 몰아붙이네요. 네. 아니 근데 강지훈 선수가 예. 이정우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네요. 돌아서도 돼, 포핸드로 오는 걸 예. 먹어도 돼 라고 하는데 지금 진짜 자신 있게 돌아서거든요. 그렇죠. 지훈이가 해줘야 돼. 이거를 바로 실현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매치 포인트 네. 살려냈습니다. 김지환의 서비스, 정남주의 3구 공격 성공. 정남주 선수도 잘 하거든요 지금. 예. 약간의 그런 컨트롤적인 미스 빼고는 굉장히 잘 맞고 있고 지금도. 네. 날카롭습니다. 아. 강지훈 역시 또 승부는 강지훈 예. 선수가 해주네요. 이렇게 경기 3복식을 종료시켜 놓습니다. 확실하게 강지훈 선수가 이제 시작과 끝을 좀 잘 알리는 그런 선수로 오늘 또 거듭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돌아왔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네. 뭐 컨디션도 완전히 올라온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처음 하는 이 복식조를 찾았다라는 예. 그런 거는 부천시청 이정우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행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강준과 함소리가 이 부천시청의 이 1승을 좀 가져다 주면서 아직까지 부천시청은 승점 3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 남아 있어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죠. 예. 네. 시합은 이제야 2대1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스인 양상현 선수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매치 스코어 2대1로 안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에이스 매치 오주형과 양상현 선수의 모습도 함께 확인해 주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T입니다.
자, 일단은 안산시청과 부천시청이 4매치 에이스 매치를 또 한번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안산이 현재까지 1, 2매치를 가져갔고 부천시청이 조금 전 강지훈과 함소리 선수가 오늘 이 복식 경기에 승리를 좀 가져다 주면서 이제 1매치 3복식 경기를 한 개 매치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안산시청은 오주영 선수가 오늘 좀 퇴근을 좀 끌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네. 이 정도의 분위기까지 왔다면 앞에서는 해줄 만큼 다 해준 겁니다. 예. 이제는 에이스들끼리 한번 해봐라. 그렇습니다. 네, 에이스 결정전 여기에서의 예. 승부수가 아마 오늘의 결정을 지어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은 승점은 최고 3점만 획득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안산시청의 오주형과 부천시청의 양상현 선수, 만약에 이 오주형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안산시청이 승점 14점이 되면서 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부천시청이 양상현 선수가 이기게 된다면 이제 5매치로 가야 되겠습니다. 양상현 선수가 지금은 약간은 아쉬운 두 번째 경기에서 약간의 자기의 플레이를 조금은 부족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예. 역시 이런 게 팀 매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한 번 더 강지훈, 함소리 선수들이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준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에이스로서, 팀의 에이스로서 분명히 조금은 더 아까 두 번째 경기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해 주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오늘 오주영 선수 너무 좋거든요. 네, 지금 몸도 좋고 자기가 원래 플레이를 해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고 있는 오늘의 날이기 때문에 와, 오늘 재밌는 에이스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안산시청의 오주형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6승 7패를 거두고 있고 99년생입니다. 180cm. 와, 근데 두 선수가 다 180이 넘죠. 그러네요. 185네요, 양상현 선수는. 장신의 대결입니다. 예. 185의 선수와 181의 선수가 예. 시합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쉽지 않죠.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경기네요. 네, 네, 뭐 아쉽게 이하 동물입니다. 네. 제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네, 네, 아주 조금 안 됩니다. 부천시청의 양상현 선수, 팀의 맏형이에요. 93년생이고 오늘 뭐 맏형이기도 하면서 차츰 에이스로서 좀 책무를 많이 좀 깊게 갖고 나왔어요. 네, 분명히 근데 이런 거를 양상현 선수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예. 이 후배 선수들이 분명히 디딤돌을 만들어 줬거든요. 기회를 한 번 더. 예. 네, 또 이 맏형으로서 에이스로서 분명히 그런 멋진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오주영 선수, 뭐 오늘 좋습니다. 네, 지금 아주 기세가 좋은 강지훈 선수를 상대로 예. 철저하게 자기 플레이 해주면서 승리로 이끌어 줬거든요. 그게 이 4번 단시까지 이어질지. 예. 네, 양상현 선수를 상대로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주영 선수는 양 팀 다 지난 경기가 제천시청과의 경기였는데 오주영 선수는 지난 경기 단식 두 개 다 모두 승리를 했고 양상현 선수는 단식 두 개 경기 모두 다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 양상현 과감합니다. 이게 양상현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거든요. 서비스가 네. 워낙 좋기 때문에 서브에 이은 선제 정말 잘하는 건데 오늘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경기도 한번 지켜보죠. 네. 편안한 플레이로 출발합니다. 그렇죠. 양상현 네. 이겁니다. 네. 정말 편안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185의 장신 선수가 저렇게 테이블을 들어오면서 공격하는 탑스피는 예. 공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위협적입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위협적이거든요. 예. 네. 캔들 근데 역시 오주영 선수 전혀 물러남 없이 예. 자기 서비스에 대한 선제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1대2의 상황. 백핸드 싸움. 포핸드 전환. 오주형 공격 전환 득점. 와, 진짜 굉장히 깊었는데 예. 역시 180이 넘어가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좋네요. 네, 잘 잡아내네요. 네. 저런 랠리 싸움에서 누군가가 승리를 가져가 주느냐 안 가져가 주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양상현 선수의 이번 리턴 벗어납니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선제를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예. 양상현 선수 빨리 자기 컨디션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양상현 선수의 서비스 2대3. 오주형이 리시브 득점.
아, 저렇게 자신있게 길게 찔러준다라는 거는 예. 네. 자기가 디펜스 올라온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 자신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오늘의 오주영 선수의 플레이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무심한 듯 툭 올려줬습니다. 네. 4대2. 캔드 날카롭습니다. 나이스. 아, 단번에 잘라내는 듯한 오주영 선수의 백핸드 와. 스매시. 굉장히 파워풀한 백핸드 탑스핀이었어요. 예. 탑스핀이었어요. 와, 멋있네요. 네. 아, 석점차 5대2. 핸드 다시 한번 공격 잡았습니다. 양상현. 이 싸움이거든요. 네. 오른손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끼리는 이 백핸드 탑스핀의 싸움에서 랠리를 가져갔을 때 누가 선지를 누가 더 선취권점을 가져가 주느냐의 싸움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건져 올렸습니다. 이 싸움이죠. 다시 포핸드. 네. 양상현 벗어납니다. 오주영 선수가 모서리를 찍어냅니다. 지금도 보시면 예. 양상현 선수는 뒤로 물러나고 있고 네. 오주현 선수는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같이 랠리는 되고 있지만 그 두 선수의 스탠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시면서 아. 게임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예. 겁니다. 3대6 더블 스코어. 양상현 선수가 한번 크게 날려봤는데 아까 오주영 선수의 작전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 오주영 선수는 철저하게 득점으로 이어가고 양상현 선수는 지금 실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게 바로 이 7대 3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넉점차입니다. 몰아붙입니다. 백핸드! 다시 백핸드 오주영! 와! 3차 공격! 나이스! 백핸드! 백핸드! 그리고 또 하나의 백핸드! 야, 이 포핸드 백핸드 이 연속 탑스핀 공격, 네. 콤비네이션 공격, 실책을 하지 않네요. 아, 와.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8대3. 서비스 포인트. 와, 분위기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네, 진짜 분위기가 그냥 한순간에 넘어간 거를 지금의 양상현 선수의 몸 상태, 이런 시스템의 쪽에서는 쉽지가 않죠. 예. 네. 자, 완벽히 뒤바뀐 상황입니다. 자, 양상현. 하지만 강력하게 응수합니다. 오주형. 아, 오주영 선수 대단하네요. 네. 백핸드 블록이 확실하게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게임 기다리고 포인트. 있어요. 기다리고 예. 있어요. 네. 공격 성공합니다. 아, 오주영 선수가 또 한 번 이 백핸드 리시브로 오른편 토스를 공략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작과 동시에 예. 양상현 선수의 서비스에 이은 포인트 탑스핀 딱 두 포인트. 예. 그게 바로 양상현 선수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단 한 포인트도 안 나왔어요. 예. 그것을 오주영 선수가 완전히 봉쇄하고 자기의 서비스로 넘어온 두 포인트를 시작으로 예. 이 끝까지 자기 선제만 잡고 있거든요. 예. 네, 100% 아, 이만큼 지금 뭐 대단합니다. 오주영 선수.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작과 동시에 땡 하면서 지금 랠리가 끝나거든요. 지금. 네, 그만큼 예. 파워풀해요. 두 선수는 워낙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이 워낙 자신이 있고 랠리 싸움에서도 양상현 선수가 초반에 한 포인트 빼고는 예. 다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포인트가 딱 3점이에요. 예. 시작할 때 그 두 포인트 공격 그리고 랠리할 때 한 포인트 포핸드 깊숙한 사이드로 줬던 그 한 포인트 외에는 예. 지금의 오주영 선수의 포핸드 백핸드 탑스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주영과 양상현. 이 양 선수가 사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동문이에요. 이 장량초와 두호고 동문인데 물론 나이는 6살 차이가 나곤 있습니다만 자, 지금 오주영 선수가 99년생, 양상현이 93년생 자, 오늘 양 선수의 대결이 또 눈부십니다. 오주형. 와, 이거 양상현 선수 입장에서 흐름 바꾸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한 번쯤은 분위기가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이 현장 분위기에서 볼 때는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양상현 몰아붙입니다. 오주형 길목을 차단합니다. 아, 와, 어렵지 정말, 않게 받아내요. 예, 예. 지금 뭐 선제가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예. 양상현 공을 받아줬어요. 양상현 득점. 자, 그래도 팀의 맏형이고 잔뼈가 굵은 양상현이거든요. 어, 예. 양상현 선수 여기에서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
오주영이 날카로웠습니다만 양상현 포인트. 지금 보이시나요? 그냥 주고 돌아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올려봐라.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는 건데 지금은 비록 실책을 나왔지만 오주영 선수 시스템적으로는 대단하고 이것을 지금 양상현 선수는 약간 이용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백핸드 쏘고 쏩니다. 받아줘. 그렇죠. 양상현 지켜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오주영 선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이런 지금 이 흥분의 도가니 자기가 이 잘 되고 있는 걸 너무 흥분해서 실책이 너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또 양상 선수 노려줘야 되겠죠. 예. 네. 네, 지금 오히려 미스가 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상현 선수에게 조금 더 이 쉬운 플레이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양상현 선수 쪽으로 흐름이 한 번 더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네. 네. 오주영 선수 두 점차 추격을 해야 되겠고 서비스 양상현 선수가 이어가겠습니다. 4대2. 긴 서비스를 기습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아, 역시 제가 잠깐만 굴다고 하는데 예.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지금 누가 봐도 오주영 선수의 기세는 좋아요. 예. 하지만 5대2로 양상현 선수가 이기고 있다는 건 크지 않은 기술들을 득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그 분위기가 좋은 오주영 선수의 미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시 렛입니다. 석점차 5대2 리드하고 있는 양상현. 긴 서비스 또 한 번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왼판 코스 변화. 크로스 코스의 득점. 아, 양상현 선수 스마트하죠. 예. 힘들지 않고 오주영은 파워풀하다면 예. 양상현은 스마트하게 예. 쉽게 쉽게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잔뼈가 굵은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야, 리시브 포인트까지 챙겨옵니다. 야, 그 오주영 선수의 불같은 불같았던 것을 그냥 식혀버리죠. 예. 아, 정말 양상현 선수가 다시 분위기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예.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시. 연거푸 포인트 양상현. 아, 이런 게 바로 노하우고 잔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험력이 이만큼 그렇죠. 중요합니다. 자, 오주영 선수가 지켜냈습니다. 자, 아주 촉 대결을 했었는데 그래도 큰 기술로 득점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큰 기술을 사용할 예. 타이밍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긴 서비스 또 한 번 갑니다. 양상현 살려냈고 양상현의 포인트! 서비스 기습 그리고 득점! 대단하네요. 지금 긴 서비스를 연속으로 한 3, 4개를 사용하고 예. 있는데 잘 먹혀 들어가고 예. 있어요. 네. 1게임이 11대 3으로 오주영이 앞섰는데 이번엔 양상이 확실히 뒤바뀌었어요. 9대 3입니다. 3대 9. 꺾어놨습니다. 오주영의 포인트. 양상현 선수가 한번 흔들어봤습니다만 오주영의 득점. 4대9. 강력합니다. 양상현 강공을 펼칩니다. 코스 보십시오. 예. 정말 예리하게. 네. 바로 잰 듯한 코스 그리고 게임 포인트 양상현 서비스. 자, 딜 게임과는 정반대의 양상. 다시 랩. 자, 다시 한 점만에 오주형.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분위기는 자 게임은 아직은 모르지만 전체적인 네. 분위기가 다시 양상현 선수 쪽으로 넘어온 거는 사실이에요. 예. 네, 이거를 오주영 선수의 이런 젊은 패기와 이런 걸로 3게임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건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낮고 빠르게 보냅니다. 오주영 공격 찬스 2차 공격 성공합니다. 와, 오주영 선수 파워풀한 건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아직까지도 뭐 너무 파워풀하고 멋있는 플레이 예. 좋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를 이기려면 이 강한 플레이만으로는 안 돼요. 네, 분명히 뭔가 하나의 다른 그렇죠. 작전들이 필요합니다. 예. 뚝심 있게 지켜냅니다, 오주영. 결국에는 또 범실 없는 선수가 또 유리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럼요. 석점차까지 거리를 좁힙니다. 다시 랠리 오주형 또 한 번 추가 득점.
될지 모르겠네요. 예, 두 점 차입니다. 아니 오주영 선수는 정말 공격력으로만 득점을 하고 있어요. 예. 양상현 선수는 정말 노하우나 경력,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술로 득점을 한다면 예. 그것을 오주영 선수의 패기가 지금 뚫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닭공을 펼치고 있는 오주영 선수고요. 맞습니다. 예. 양상현 서비스 게임 포인트 아. 양상현 한 점을 아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또 돌아오면서 아, 맞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와 3K 때는 정말 모르겠네요. 예. 네. 양상현 선수가 결국에는 일단은 이 두 번째 게임을 챙겨오면서 4 에이스 매치에 현재 게임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자 3게임 때는 정말 오주영 선수의 패기와 공격력, 닭공의 공격력이냐 예. 아니면 양상현 선수의 노련함이냐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 아 정말로 이 한 게임에서도 흐름이 왔다 갔다가 너무 많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와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있네요. 예. 네. 자 양 선수의 이 두 번째 게임, 뭐 기록이 좀 많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만 도드라지는 것보다는 평균 랠리 횟수가 또 많지가 않았고, 네. 아 양상현 선수의 8개 득점 연속 포인트. 처음에 이 2대0까지는 예. 오주영 선수의 그 파워풀함이 바로 보여줬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거기에서 양상현 선수가 그 오주영 선수의 파워풀한 공격에서 한두 개의 미스, 한두 개의 실책을 양상현 선수가 잘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포인트에 이어서 양상현 선수들의 예리한 공격들, 예. 강한 공격이라기보단 예리한 공격들로 스코어를 만들어낸 멋진 그런 두 번째 게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공격과 수비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었던 양상현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과연 이번에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3게임 이어갑니다. 양상현 서비스 양상현 공격 찬스. 아 양상현 선수가 이 서비스 초반일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득점으로 이어가네요. 아 저는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이 파이팅 모습들 예. 얼마나 간절한 한 포인트였는지 보여주네요. 그렇네요. 우와. 다시 찬스 우와. 살려냅니다. 오주형 몰아붙입니다. 이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까요? 살려냅니다. 양 선수의 랠리 깊고 빠릅니다. 오주형 선수의 파이팅이 맺혀집니다.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정말 박수가 나옵니다. 저희도 좀 박수를 아, 치고 있어요. 진짜로 이게 바로 예. 이 현장 분위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럼요. 솔직히 지금 양상현 선수 끝났다 생각이 했거든요. 예. 네, 오주영 선수 거기서 버티고 그것을 공격력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주네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포핸드 저판 네트에 걸립니다. 오주형 득점 양상현. 와, 지금 보면 그대로 백싸움을 하지 않고 백코스 싸움을 하지 않고 예. 양상현 선수는 미들코스를 더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네. 자, 1대2 밀어붙입니다. 아, 오주형 선수의 순발력. 아 페인팅 모션까지 너무 예. 좋았어요. 네. 한 번 페인팅 모션을 하고 나서 크로스로 이 플릭 기술이 들어가니까 양상현 선수가 약간 그 타이밍을 잃어서 지금 스텝까지 꼬였거든요. 그렇죠. 네. 민첩한 공격을 이어가봤던 오주형 투 올입니다. 자, 양상현. 자, 아 리시브 오주형 리드를 챙겨옵니다. 아 강력하네요. 아 공의 무게로만 따지면 확실히 오주영 선수가 훨씬 더 무겁고 예. 네, 파워풀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자, 다시 연거푸 득점 오주영. 자 선제 지금 그래도 오주영 선수가 이런 약간의 실책들을 놓치지 않고 선제 예. 공격들을 잡아주고 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항상 원게임, 투게임 때도 그랬거든요. 예. 초반이랑 중반이랑은 완전히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초반이거든요. 이제부터가 중반이라고 보면 이제 작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제일 이번 게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주영 또 한 번 득점. 와, 근데 아직까지는 오주영 선수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강한 예. 공격들이 훨씬 잘 통하고 있습니다. 예, 연속 득점 성공입니다. 자, 석점 차의 상황.
이 3게임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아, 지금은 코트 체인지에서도 불구하고 타임아웃을 신청했다라는 예. 건 지금은 양상에서도 부천시청에서 타임아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임아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5대1라는 예. 지금 이미 이 흐름은 그냥 넘어오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신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오주영 선수의 분위기가 좋아요. 투 올에서 석점 연속이었어요. 맞습니다. 해도 괜찮다. 대신에 상인이 서비스권이나 이렇게 했을 때 변화를 좀 많이 줘. 한 코스에 두 개 가지만 지금 대부분 같이 가려고 많이 하니까 차라리 그냥 롱서비스 자신 있게 넣고 뭐 한다든지. 그치? 그 화주고 짝에는 다양하게 하라고, 다양하게. 아니, 딸 주면 딸려들어야 돼. 상인아, 끝날 때까지 한번 올 수 있다. 알겠지? 네 하던 대로 플레이 끄지기 끄지기 하라고. 범실 많으니까. 알겠지? 응.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끝나기 전에 한 번의 분위기가 더 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예. 지금 이정호 감독님도 똑같이 해주시는데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양상현 선수가 해줄 거거든요. 그걸 뭘로 할 거냐? 지금 이정호 감독님은 서비스로 서비스 코스 그 두 번째 게임 때의 재미를 한참 많이 봤던 긴 서비스라든지 예. 그런 걸 적극 사용하라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핸드 날카롭습니다. 포핸드 전환 오주형. 야, 그러기엔 지금 오주형 선수의 이 닭공. 네. 와, 포핸드 백핸드 180이 넘어가는 키에서 나오는 포핸드 백핸드의 이런 탑스핀 공격은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아, 네. 정말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주형이에요. 네. 2대 6. 반대편 코스 주요합니다. 양상현. 바로 이런 거죠. 양상현 예. 선수가 한 번에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네. 두 번째 게임 때 오주영 선수가 이런 공들을 한두 개 미스하면서부터 빌미를 제공한 거거든요. 예. 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양상현 선수. 아, 양상현 연거푸 득점. 서비스 변화 보셨나요? 예. 갑자기 홈 서비스로 바꿔주면서 쉽게 득점해가면서 너무나 다른 컨셉의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 차. 오주영이 한 발 더 도망갈 수 있을지. 양상현 중앙으로 와. 봅니다. 오주형. 아. 와, 끝까지 자기 걸 해내네요. 정말 각공입니다. 네, 그런 걸 또 끝까지 예. 해내네요. 네. 지금은 코스를 조금의 변화를 줬어요. 양상현 선수가 미들 코스로 왔는데 야, 그것을 바로 또 포인트 탑스핀으로 잡아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석점차. 와, 양상현 선수 기습적인 코스 공략입니다. 2구에서부터 약간의 실책성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선제 공격을 잡아주는데 그냥 평범한 선제 공격이면 지금의 오주영 선수한테 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네. 훨씬 더 깊숙한 포핸드 깊숙한 공격으로 코스를 봐주는 게 양상현 선수가 지금 스마트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아, 양상현 서비스 득점. 콕 서비스는 지금 잘 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잘 바꿔줬네요, 아주. 예. 야, 오주영 선수, 아, 네. 안산시청의 타임아웃. 한 점 차. 아, 지금 아니면 이게 기회가 없죠. 지금 흐름은 다시 약간의 양상현 선수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지금은 오주영 선수에게 많은 거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하는데 조금 더 자신 있게 해라. 왜냐면 지금 워낙 강한 공격으로 선제를 잡아주고 강한 공격을 플레이하는 선수에게 그것을 바꾸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운을 주고 자신 있게 해라 라는 그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점 차입니다. 양상현 6대 7. 공격 전환 받아줍니다. 오주형. 와, 끝나갔습니다. 양상현 선수 한 번 더 버텨주네요. 예. 여기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버텨준 게 또 오주형 선수의 미스를 만들어내네요. 또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오면서 세븐 올.
아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7대 7 네. 흐름상으로는 이미 그러네요. 끝났다가 예. 야 재밌네요. 네. 에이스 매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백핸드 양상현 백핸드 그리고 백핸드 리드 챙겨옵니다. 양상현 야 정말 당하지 않을 공격력 그리고 코스 한 번 더 버텨주고 이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경험으로 이렇게 쉽게 끝날 뻔한 예. 게임을 만들어가 연결시켜주네요. 아~ 잡아냅니다. 오주형 에, 하지만 아직 모르죠. 지금 8대8 그렇습니다. 아, 양 선수 계속해서 어깨 동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팽팽한 박빙 승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8대8 마지막 서비스권 하나씩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누군가가 쉬운 공 실책을 하냐 안 하냐가 아마 굉장한 포인트로 굉장한 이 승부처가 될 겁니다. 예. 네. 살려냅니다. 찬스 오주형. 와 나이스네요. 예. 네. 네트 굴절이 행운일까 싶었습니다만 이번 네트 굴절은 아쉽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양상현 선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예. 지금 저 공을 놓치지 않고 네트 굴절된 공도 놓치지 않고 한 번 더 그렇죠. 만들어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책이 나오는데 네. 야 오주영 선수 마지막에는 역시 실책이 좀 나오네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까지 한 점 양상현. 양상현 매치 포인트 서비스 포인트. 아, 양상현 선수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네요. 네. 네. 자, 이제 양 팀 다 5 매치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아직은 서비스권이 오주영 선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 두 점차. 아, 한 점차입니다. 아, 양상현 선수가 이번 리시브를 아쉽게 정말 아쉽네요. 예. 네. 네. 자, 그래도 오주영 선수도 분명히 자기 플레이를 하려고 할 거예요. 예. 네.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10대 9의 이 포인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네, 정말 자기 걸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요. 그렇습니다. 한 점 차. 와우. 살려냈습니다. 테놀. 아 지금은 약간의 네트를 타고 들어갔지만 예. 양상현 선수 지금은 승부를 걸었어요. 포인트 탑 포인트 코스의 긴 플릭이었는데 오주영 선수가 지키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승부를 걸었지만 역시 오주영 선수 그걸 잡아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원점 승부. 두 점차 승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양상현 공격 자세 자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오주형 고개를 절레절레 짓습니다. 와 이거 노리고 예. 완전 찬스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책이 나왔어요. 네 말씀하신 듯 지금의 실책은 너무나 뼈 아픈 장면입니다. 뼈 아프죠. 이거 진짜 예. 꿈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정말 이거 샤워할 때 몇 번 생각납니다. 아,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게임 진짜 중요하죠. 이게 예. 만약에 승리로 간다면 안 나겠지만 진짜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지영 선수 이렇게 또 한 번 날려요. 자 결국 이렇게 에이스 매치에서 양상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마지막 두 포인트가 오주영 선수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주영 선수 이 마무리를 결국은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은 예. 진짜 오주영 선수 다 했거든요. 예. 네. 그렇지만 양상현 선수의 저런 노련함과 그 미스를 만들어내주는 저런 역할 그리고 에이스다운 역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예. 이런 멋진 경기가 아닐까 아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양상현 선수도 사실 이제 다양한 면을 보여주면서 공격과 수비를 잘 해냈었는데 득점 결국에는 이 에이스 매치 끝에 웃는 선수는 양상현 선수였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멋진 경기 해준 오주영 선수지만 우리는 이 프로리그에서 이 에이스 매치에서는 예. 승패로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렇습니다. 양상현 선수의 승리 그리고 이 몸이 좋지 않고 이 에이스다운 첫 번째 경기에서도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던 양상현 선수지만 예. 이 후배들에 대한 에이스에 대한 이 최고 선배에 대한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준 그런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양상현 선수한테 진짜 엄지 양손 예. 척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짜로요. 더블 따봉을 보여줬습니다. 아 너무 나이스 했어요. 예. 네. 자 이어지는 5 매치 마지막 매치는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여러분도 확인해 주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스튜디오 T입니다.
2022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리그 내셔널리그 양팀의 경기는 이렇게 첫 번째 매치부터 경기부터 승패를 가리기 어렵습니다. 자, 안산시청의 조지훈과 부천시청의 이정호 선수의 매치로 결국 오늘 승패를 가르게 되겠습니다. 와, 정말 재밌는 경기들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거를 현장에서 저희만 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현장 분위기, 이 공기 와, 너무 멋지고 재밌는 예. 것 같아요. 네. 화려한 경기를 볼 수 있는 이곳 스튜디오 T에서 안산시청의 조지훈, 부천시청의 이정호 선수 양팀의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그리고 5 풀매치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안산시청의 조지훈 선수 제가 예. 아까 바로 이 경기가 매치에 팀 매치가 시작될 때 말씀드린 그래도 조지훈 선수의 이런 에이스다운 역할 지금은 비록 1승 4패로 못해주고 있지만 예. 팀의 맏형으로서 이 2대2의 중요한 경기에서는 조지훈 선수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건선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래도 믿는 카드 마지막 승부수에서의 믿는 카드는 조지훈 선수라고 생각이 예. 들었기 때문에 요즘에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포인트를 마지막 매치를 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네. 그렇다면 부천시청은 젊은 피 이정호 선수에게 모든 걸 또 걸어보겠습니다. 아, 또 이정호 선수 예. 팀의 막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팀의 맏형과 팀의 막내가 이 2대2의 첫 번째 매치의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오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시합을 한다? 와, 심장 터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 튀어나올 거예요. 예.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는 조지훈이 84년생이고요. 부천시청의 이정호 선수는 왼손 사용 그리고 02년생입니다. 와, 공은 2년생 예. 선수가 잔뼈가 굵은 조지훈 선수와의 마지막 경기 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들을 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그럼요. 좋은 기회입니다. 예. 네. 자, 양 선수의 이 다부진 표정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선수가 오늘 이 5매치 이후에 웃으면서 끝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양 선수의 5 풀매치 첫 번째 게임 서비스 이정호 긴 서비스 아 조지훈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지금 조지훈 선수의 백핸드가 네. 쇼핑풀이거든요. 네, 굉장히 짧은 쇼핑풀 이즐러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실업 경기에서는 우리 프로들이 이 경기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 그게 또 이 우리 이정호 선수한테는 굉장히 불안일 겁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정호 선수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적응을 해내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봅니다. 자, 조준 선수의 서비스 득점이 이어집니다. 조준 선수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서비스는 예. 워낙 좋은 선수거든요. 예. 네. 자, 레시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린 네. 굉장한 논란이 되고 네. 있지만이라고 제가 서두르고 깔은 것처럼 지금의 그 제도 취요 이거를 저도 심판님들이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예. 네. 찔러 놓습니다. 그리고 오른턴 강력하게 찔러 놓습니다. 아, 지금 마치 벌같이 쏘아주는 득점을 만드는 이정호입니다. 와, 이정호 선수 바나나 풀리기에 이은 돌아서도 포인트 탑 스핀. 예. 와, 너무 깔끔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이정호. 조지훈을 상대로 한 점 더 포기했습니다. 와, 이정호 선수 패기 좋네요. 예. 네. 활기가 느껴지는 이정호 선수의 공격. 자, 서비스 포인트까지. 자, 우리가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강지훈 함소리 선수가 만들어준 이 찬스를 예. 양상현 선수가 만들어주고 이 이정호 선수라는 팀의 막내에게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기회를 이정호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를 보는데 예. 이미 뭐 이미 성공해요. 네, 예. 이미 조지훈의 공을 받아냅니다. 지금 7점이긴 합니다만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선수에게 원하는 거 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상대가 조지훈 선수는 누구든지 간에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예. 자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강력합니다. 나이스. 강대강 강력한 공을 더 강력하게 맞받아치는 이정호입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강한 공을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조준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점 차 리드. 날렵해요. 포핸드 접한 조준 포인트. 이정호 선수가 실점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조준 선수를 상대로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 펼치고 있어요. 네, 거침없어요. 예. 네. 하지만 이 우리가 오주영 양상현 선수의 경기처럼 예. 조지훈 선수는 분명히 잔뼈가 굵고 경력이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 선수거든요. 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그렇죠. 겁니다. 포핸드 탑스핀. 이번에 백핸드 끝나갔습니다. 이정호의 포인트. 어우, 이정호 선수 잘 버텨주네요. 아, 지금 코스도 오른쪽 모서리. 조지훈 선수가 노장이지만 살아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그럼요. 정말 예. 경험도 많고 이런 마지막 경기 5번 단식에서는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단골 손님이고요. 그만한 득점 장면 서비스로 증명해냅니다. 아, 워낙 서비스가 좋은 선수라 지금은 아예 판단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을 잘 살려주는 조지훈 선수 동점 찬스. 조지훈 서비스 포인트 두 점 연속 가져갑니다. 아, 역시 노련합니다. 아, 그럼요. 예. 조지훈 선수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서비스에 이은 공격들이라든지 자기가 서비스권에서는 두 점을 따가야 된다라는 작전 그런 게 확실해요. 예. 특히나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어려운 작전들보다는 자기 거를 철저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서비스 득점 이정호 선수의 파이팅이 크게 외쳐집니다. 아 이정호 선수네. 와 뭐 오른손을 뭐 그냥 네. 자신 있게 보여주죠. 네. 패기가 좋습니다. 아 그럼요. 예. 팀의 막내에게 원하는 게 저런 거거든요. 그럼요. 네. 이정호 빗나갔어요. 떠나갑니다. 아 노렸는데, 네 노렸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이정호 선수 자기가 왼손 선수로서의 자기가 보여줘야 하는 예. 것들은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미스 없이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세븐올 지켜냅니다. 조지훈 역전. 그 서비스 포인트를 많이 만들고 있는 조지훈 네, 선수입니다. 워낙 뭐 조지훈 선수 서비스가 좋지만 예. 지금 이정호 선수가 왼손 선수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안 보일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 지금은 넷이네요. 네. 자 넷이 아니고 폴트네요. 아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경고는 두 번이 주어지지 예. 않습니다. 아까 주심이 경고를 한번 줬고 네. 지금은 폴트가 이어지는 부심에서 폴트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공을 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지금 공을 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공을 당기는 개념이에요. 네. 공이 당겨지기 때문에 그 각도를 계산해서 15.25cm, 16cm가 안 넘어간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부터는 경고가 이어지면 바로 폴트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준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아, 이 서비스에 대한 지금 보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준 선수가 항상 논란이 좀 많이 일어나고 예. 있는 부분이에요. 네. 자 일단은 한 점 차 이정호 선수가 가져왔고 8대 8 에이트 홀입니다. 이정호 찬스! 하지만 낙구점은 멀리 벗어났습니다. 아 이런 게 약간의 지금 아쉬움이죠. 예. 네, 찬스볼까지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득점으로 이어주느냐 아니어주느냐가 아직까지는 이정호 선수가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네. 다듬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구 3구 넘기지 못했습니다. 조준의 리시브 포인트. 아 조준 선수 굉장히 스마트하게 포핸드 깊숙이까지 가서 쇼핑풀 러버로 변화를 주는 예. 네. 스마트한 작전이었네요. 게임 포인트 조지훈 선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두 점 차 서비스도 조지훈 선수고요. 자, 이번 서비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지훈 선수의 서비스 득점. 와 서비스에 대한 지금 대응책은 전혀 뭐 공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회전인지 뭐 백스핀인지를 원래는 백스핀인데 백스핀은 백스핀인데 어느 정도 백스핀이냐를 모르는데 지금은 이게 회전인지 백스핀인지 뭔지를 모르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이정호 선수가 아,
얘도 왼손잡이 선수라서 더 안 보여요. 예. 지금. 네. 상대방 선수의 구질을 좀 파악해야만 대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텐데. 네. 예.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종훈 선수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예. 네. 저런 그 노하우라든지 저런 경험에서 나오는 솔직히 조준 선수 폴트를 먹긴 했지만 예. 조금도 개념치 않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11대 8이고요. 자, 일단은 이 안산시청의 김건석 코치도 지금 주부심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어필을 해줄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또 왜 이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일단은 안산시청이 현재 1, 2매치 승리, 부천시청이 3, 4매치 승리, 그리고 5매치는 안산시청의 조지훈 선수가 11대 8로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정호 선수가 조지훈 선수의 구질을 어떻게 좀 빨리 파악을 하느냐, 그리고 본인의 플레이를 보여주느냐가 좀 문제일 텐데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선수들끼리 처음을 시합을 하면 예. 서비스와 리시브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걸로 시합이 끝나거든요. 예. 실제로 플레이는 이종호 선수가 화려하고 훨씬 더 잘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리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흐름이 끝난 겁니다. 예. 네. 뭐 공을 받아야만 공을 또 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게임 출발했고요. 조지훈 선수의 첫 득점. 조준 낮고 빠르게 보내줍니다. 살려냈습니다. 이정호가 버텨냈습니다. 분명히 지금 랠리를 가거나 실템적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이정호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예. 네. 이정호 선수도 자기 서비스권에서의 철저한 득점을 이어간다면 아직은 승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정호의 서비스. 서비스권 득점! 확실하게 서비스권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왼손잡이 선수들이 해줘야 하는 역할이고 예. 네. 철저히 가져가줘야죠. 중반에 이정호 선수가 첫 번째 게임 때 중반에 미스가 너무 많았어요. 실책이 예. 이어지면서 그 빌미를 제공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정호 긴 서비스 잘 살려냈습니다. 5구째 공격 넘기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 지금 조지훈 선수가 사용하는 쇼핑풀의 장점이죠. 아, 예. 네. 조지훈 선수가 2-5를 만들어냈고 아, 양 선수 정말 땀 흘리는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2-5 날려 폈어요. 백핸드 포핸드. 이번에 포핸드 길었습니다. 이정호 조지훈 포인트. 오래간만에 지금 랠리에서도 조지훈 선수가 득점을 예. 했네요. 네. 시원시원한 공격 찬스. 자, 조지훈의 리드. 아, 이정호 선수도 날렵하게 보냈습니다만 한 점 앞서는 조지훈. 자, 네트 타고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11대 8로 가져온 조지훈 선수. 이 게임도 리드 한 점 차. 자, 아, 서비스 포인트. 지금도 이정호 선수가 좀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리시브가 안 되나요? 예. 자, 1분을 얼른 해소해야만 오늘 1승을 가져갈 맞습니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경기는 뭔가 다른 거라기보단 네. 리시브가 거의 전부네요. 지금 느낌으로는요. 이정호 서비스. 긴 서비스 기습적입니다. 하지만 이정호가 서비스 시에는 득점을 또 뽑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서비스 시에도 그렇고 리시브만 조금만 철저히 네. 되고 랠리를 가져간다면 이정호 선수가 훨씬 더 지금 유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약간의 아쉬운 이런 경험들 이럴 때 리시브가 안 될 때에 조금은 타이밍을 뺏거나 조금 더 이런 이정호 선수가 경험이 예. 있는 선수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는 이 현장에서 리시브가 잘 되기란 또 쉽지 않거든요. 예. 네. 성장 진행형 선수 이정호 서비스. 맞습니다. 탑스핀 찍어줍니다. 아, 파이팅 좋습니다. 네, 뭐 보여줘야 하는 것들 이정호 선수가 팀의 막내로서 예. 이제 새내기로서 보여줘야 하는 것들은 그렇죠.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막내기 네. 때문에 형들을 앞에 두고 더 자신감이 붙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포올. 와. 이번 리시브도 받지 어려웠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좀 변화 있는 그런 서비스를. 야, 근데 너무 지금 한 게임에 뭐
한 네다섯 개의 리시브 실책이 나오면 예. 조지윤 선수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거의 뭐 90%를 리시브 실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리시브만 되면 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리시브 성공 그리고 득점. 참 이 공식이 어려운 공식이 아닌데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만큼 또 조지윤 선수 서비스가 예. 좋고 아 여기에서 이종호 선수 서비스권에서 얼마나 득점력을 가져가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미 리시브에선 불리하니까 예. 파이볼 아~ 조지호 랠리 끝에 조지훈 선수가 득점 가져갑니다. 자, 참 쉽지 않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양 선수. 맞습니다. 이런 예. 마지막 경기 2대2 마지막 경기에서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해주는 걸 원하는데 예. 아, 리시브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정호 선수는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 막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자기 서비스 때 부정을 실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조지훈 선수와 아하. 서비스 아 여기서 역시 타임아웃을 신청해 주네요. 그렇네요. 네, 한 번 더 기운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정우 감독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운이랑 할 때 초구에서 네가 자극이 들어가야 돼. 자리 잡히면 안 된다고. 떨어져서 이 개가차 다 받는다고. 자, 리시브잖아. 회전이 많잖아. 그렇지. 길게 넣는 거는 좀 더 여유 있게 해도 돼. 자, 짧게 넣는 거 아까처럼 하나 가고 대게 만들고 그 다음 가라고. 네가 임팩트를 하면 다 튕겨 나가잖아 지금. 다 회전성이란 말이야. 하나 붙여놓고 핀풀이잖아. 못 때린단 말이야. 네가 약하게라도 걸면 그럼 되잖아. 그 볼을 다음 볼로 가라고. 알지? 자 그리고 서비스 이제 롱스에서 안 가도 돼. 어? 이걸로 짧게 놓고 가라고. 나중에 턴 됐을 때 이걸로 대고 만들고 그 다음에 네가 화로 잡아라. 알지? 자 괜찮아 하나씩 가. 끝까지 잘하고 있다 정우. 확실하게 끝까지 하면 돼. 자신있게 자 어차피 조지훈 선수의 3구에서의 강한 공격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리시브 미스만 하지 않고 한 번은 만들어주고 다시 랠리를 가보자. 그 다음 경기 2구 4구를 좀 더 준비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준 이정호 감독님이었어요. 예. 네. 형들의 응원도 함께 덤으로 받았습니다. 이정호 두 점차 리드 조지훈 리시브 범수. 와, 제가 안쓰럽네요. 네. 네, 진짜 제가 안쓰럽습니다. 네. 자, 본인도 참 답답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석점차 리드 조지훈. 자, 안산시청이 현재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또 한 번 서비스 포인트. 지금 뭐 전혀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네, 이게 아, 이정호 선수 한테는 트라우마로 남기지 않았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경기 예. 대선배하고의 시합에서 이런 아쉬운 경기들이 네. 나온다는 게 정말 좀 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쉽네요. 많은 네. 걸 배워갈 수 있겠죠. 네네네. 네. 이정호 선수가 득점을 벗어나게 했고요. 자 그리고 매치 포인트 이제 빅토리 매치 포인트 가져갑니다. 조지훈 이정호의 서비스. 이정호 날카롭습니다. 아~ 쉽게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경기는 진행 중입니다. 와 이정호 선수도 가지고 있는 건 충분하거든요. 네. 네. 오늘의 이 매치는 지금 리시브가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근데 서비스와 리시브가 중요합니다. 예. 네. 자 조지훈 선수의 서비스 리시브는 이정호입니다. 자 한 점이 이동됩니다. 이정호의 득점. 자 석점 차입니다. 자 이제 아직은 몰라요. 예. 네, 이 한 포인트 지금의 마지막 조지훈 선수 서비스의 이 한 포인트가 네 약간은 아직은 모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정호 선수가 잘 받아내야 되는데 야 양 팀의 경기 1라운드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자 안산시청이 3대 아 2의 매치 스코어 풀 매치 접전 끝에 조지훈 선수가 승리의 쾌거를 이루게 해주네요. 와, 이 마지막까지 분위기는 완전히 부천시청 쪽으로 넘어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종호 선수의 그 초반의 시작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 리시브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와, 그게 진짜 정말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꿈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확실하게 일단은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아 일단은 뭐 조지훈 선수도 확실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줬고 안산시청은 사실 1, 2매치를 잘 가져갔습니다만 아 3, 4매치 때 정말 좀 위기를 겪었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팀을 만들어주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 저는 양상현 선수에게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를 결국은 승리를 했다라는 거를 지금 이 안산시청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 분위기를 더 많이 가져가서 다음 경기까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 정말 안산시청과 부천시청이 이 사실 승점 11점으로 시작을 해서 승점 3점을 안산시청이 더 가져가서 승점 14점이 됐고요. 부천시청은 승점을 1점 더 포기 얹으면서 승점 12점이 됐습니다. 아, 일단은 안산시청이 오늘 경기를 치르고 그런데 다음 경기는 또 부천시청과의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한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또 승리할 수도 있겠죠. 네. 자, 부천시청도 지난 다음 경기 4월 2일까지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좀 잘 경기를 치러야 되겠고 오늘 경기 아무래도 안산시청이 사실 뭐 지난 제천시청과의 경기 3-2를 패했습니다만 오늘은 반대로 3-2 승리를 거둬가면서 그래도 조금은 한숨 더 쓸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경기 안산시청 첫 번째 테이프를 기분 좋게 끊어준 역전승을 거뒀던 오주형 선수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주형 선수. 자, 오늘 정말 파워풀한 경기를 치르면서 멋진 인상을 남겨줬는데 자, 첫 번째 경기 승리 이후에 5매치까지 갔습니다. 지금 기분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팀이 승리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팀의 에이스로 나온 역할에서 1번 경기에서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4번 매치를 들어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왔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 일단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첫 세트 이기고 2세트 되니까 약간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좀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기 양상현 선수의 경기력을 맛보는 느낌은 좀 어땠습니까? 양상현 경기와의 상대하는 그런 느낌은 좀 어땠어요? 4매치에서? 다음에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역시 그래요. 이런 또 젊은 패기들이 되게 좋고 제가 진짜로 아쉬웠던 거는 아쉬웠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 솔직히 초반에 그 4번 에이스 경기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았는데 양상현 선수의 그런 자기의 노하우만의 자기만의 노하우로 분위기가 살짝 흘러가고 있었던 점이 있었어요. 그거를 마지막까지 깨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했지만 그때 그 느낌들 그거를 좀 설명해주고 싶어요. 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너무 답답했고요.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별로였습니다.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오주영 선수는 소지일관 공격 자세를 늦추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무기가 확실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방어보다는 공격이 최선의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이런 닭공을 뭐 이상수 선수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어떤 선수가 모티브가 돼서 아니면 나의 뭐 우상이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삼성에 있었으니까 상수형을 보면서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도 닭공의 후예군요. 그러면 역시 닭공 DNA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자, 오주영 선수가 지난 경기에도 사실 2매치와 4매치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은 뭐 1매치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팀에 확실한 공헌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안산시청이 또 한 번 부천시청과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반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오주영 선수의 마음가짐, 각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무조건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시합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천시청과의 다음 경기도 한번 멋진 공격 자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젊은 패기가 부럽네요. 네, 무조건 승리하겠다. 네, 다음에는 이길 수 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원천이 바로 오주영 선수의 또 그러한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고. 맞습니다. 자, 또 말하는 그 느낌 보니까 또 귀여운 모습도 있어요. 사실 동생이기 때문에. 네. 네네. 자, 안산시청이 오늘 경기 현재 승점 14점이 됐고 부천시청이 승점 12점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남자부 경기가 모두 종료됐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밤 9시 경기 여자부 파주시청과 양산시청의 경기도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정은 해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경기가 재밌어서
아 정말 이런 경기들을 또 매일매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네. 경기도 아마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캐스터 김기훈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경기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